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아재 고사, 아재 능력 고사라고 하는 게임을 한번 해볼 거예요. 소프트 이름부터가 빅잼 소프트, 뭔가 기대가 됩니다. 자려고 누울 때쯤 빵 터질걸? 라고 하는데 아재 개그를 전수해주겠다. 기출문제 그리고 시험보기 막 이런게 있는데 이게 아마 나중에 마지막 컨텐츠일 것 같고 기출문제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왕이 넘어지면, 쉽죠? 이거는 뭐 초반이니까 굉장히 쉽게 킹? 콩? 놀래는 거 봐. 김부장이야, 부장. 왕이 넘어지면 킹콩이었고요. 다음 문제. 공이 웃으면 풋볼 아닙니까? 풋볼? 풋볼? 아니, 이 쉬운 걸 왜 이렇게 놀라지? 풋볼이었고요. 다음. 숲속에서 자라는 것 중에 가장 야한 것은 버섯이죠, 버섯. 우선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스테이지 동안은 이 지금 클래스 1이거든요? 이 동안은 계속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후딱 하고 한 두 번째 정도부터 슬슬 어려워질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제가 후딱 풀게요. 자동차가 울면은 이거 자동차가 울면? 카붕? 잉카? 아, 잉카. 오케이, 잉카. 자동차가 울면은 잉카. 잉카. 다음 문제. 딸기가 회사에서 잘리면, 딸기가 잘리면? 딸기 시럽? 아, 시럽. 시럽 했다고. 시럽자. 오케이, 딸기 시럽. 자, 다음. 바람이 귀엽게 부는 곳은 어디일까? 이거 분당. 분당. 바람이 귀엽게 부는 곳은 분당이고요. 자가용의 반대말은 커용. 이 입문 아재, 아재 입영 됐어요. 레벨업 했어. 입문 아재에서 아재 입영 됐고 자네 같은 친구는 처음이야 라고 하네. 자, 다음 문제. 푸가 넘어지면 난 왜 이거밖에 안 보이냐. 쿵푸죠, 쿵푸. 쿵푸. 다음. 아재 입영에서 경험치 확 올라갔네. 시험보기에 있는 박효술 조심해. 투머치 토커야 라고 하네. 다음. 할아버지들이 제일 좋아하는 돈은, 이거 쉽죠? 할머니. 근데 사실 할아버지들은 할머니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아마. 그 이야기는 다음에. 자, 다음 문제. 피카츄가 담배를 주우면서 하는 말은, 이것도 피카? 아재 일병 됐다. 일병. 다음은 상병이야 그럼. 자,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일어나게 하는 숫자는, 모든 사람을 일어나게 하는 숫자? 이거 알겠다. 다섯이죠? 네, 다스라고. 다섯. 그리고 다음 문제.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은, 가장 멋진 사람? 어? 이건 모르겠는데. 나 이건 모르겠어. 이지렌? 아, 근데 아쉽게도 없네. 이 개발진들이 이지렌을 몰랐네. 나? 왜 가장 멋져요? 왜 나야? 한 글자. 아, 이게 점점 줄어들면서 글자도 지워지고 글자 수도 보이네. 왜 나야 근데? 그러네, 나네? 네. 아, 이 사람이 부장님이니까. 아 부장님이라고? 에. 아, 뭐야 이게 아재 개그야?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볼 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당신이에요. 이건 좀 이상한데. 이거는 아재 개그 아닌데. 자, 다음. 자동차가 톡하고 치면 카톡이네. 카톡. 부모님께도 문제를 내보도록. 웃음꽃이 만발한다네 라고 하는데 부모님한테 이런 문제 내면은 싸대기. 아닙니다. 예, 다음 문제. 다리미가 좋아하는 음식은, 다리미가 좋아하는 음식, 울면 아닐까요? 울면? 아니네, 면이 없네. 뭐지? 피자? 아, 그러네. 펴야 되니까 피자. 그러네. 피자. 맞네. 피자. 자, 100코인을 획득했고요. 다음 문제. 코인으로 뭐 하는 거지? 제일 폭발하기 쉬운 나라는, 폭발하기 쉬운 나라? 북한 아니야? 부탄 뭐 같은데? 여기 부탄이 있는데? 부탄가스? 아, 부탄 자체인가 그냥? 아, 그러네. 부탄이네. 부탄.
여기서 높은 클래스를 달성하면 시험 보기에서 높은 점수의 문제들이 나온다네 라고 하네. 맞아요. 예, 나라 있어요. 뽑으면 우는 식물은 그거 아닙니까? 만드라고라 만드라고라 아닙니까 이거? 맨드라고라? 어쨌든 뽑으면 우는 식물. 우엉 아니야? 우엉? 우엉 만드라고라. 그니까 아재 상병이요 지금. 자 다음 문제. 광부가 제일 많은 나라는? 이거 알겠다. 케냐. 캔다고. 광서 캔다고. 100코인 획득. 자 다음 문제. 사람이 울면? 설마 이거 흑인 아니야? 근데 흑인은 좀 그런데. 흑인 맞나본데? 흑인이 맞나본데. 조금 문제가 그러네. 자 흑인 아재 병장 됐고요. 내가 예상한 성장 속도를 뛰어넘었군 라고 하네요.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가 삐지면 솔 뭐시기 같아. 소나무가 삐진다. 이거 칫솔 같아요. 칫솔. 오케이. 칫솔. 억지가 섞인 문제들은 계속해서 걸러내고 있다네. 고퀄리티를 지향하네. 아 그래? 그럼 아까 그 나를 걸러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볼 땐. 나는 내가 볼 땐 걸러야 되는 문제인데. 자 다음 문제. 우유가 아프면. 우유가 아파? 우유가 아파? 설마 앙팡 아니야? 앙팡은 근데 좀 그런데. 맞나보네. 딴 게 없어. 앙팡 같아. 그 앙팡 어렸을 때 그 막 치즈도 있고 우유도 있고 그거 앙팡 치즈 앙팡 우유 앙팡. 자 다음. 이것도 조금 억지 같아요. 이건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자 다음 문제. 등 쳐먹고 사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 등 쳐먹고 사는 사람? 뚱 찐 레 등 쳐먹고 사는 사람 뭘까요? 그네? 아 설마 그 그? 등 쳐먹고 사는 사람. 아니 그 그거는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그건 아니고. 예, 그런 건 아니고. 안 마 효 힙 레 사 안마가? 아니 그 지워졌어. 예, 그 아니야 지워졌어. 예. 이거 아니요. 이거 아니야. 예, 그 지워졌어. 안마사인가요 설마? 안마사. 근데 안마사는 등만 치긴 좀 아닌데. 그냥 전신을 안마하고 막 그러잖아. 좀 뭔가 이상하긴 한데. 자 안마사 정답이었고요. 다음 가겠습니다. 광고가 불편했다면 미안하네. 업데이트로 보답하겠네. 오케이 다음 문제. 네, 등도 치긴 하는데. 소가 불에 타면 불소 아니야? 그거 어릴 때 초등학교에서 하던 그거? 불소? 아니네. 불이 없네. 그럼 탄소인가 보다. 탄소. 그 초등학교 때 그 양치 대신에 점심시간에 선생님이 칙칙 뿌려가지고 오물오물 하다가 뿌리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도 불소인데. 자 탄소였고요. 자 다음 문제. 엑소. 오리가 얼면. 이거 너무 쉽네요. 언덕. 이게 왜 뒤에 나온지 이해가 안되네요. 이건 초반에 나와야 됐을 것 같은데. 언덕. 대단하군. 역시 내 예상대로야. 또 광고. 이런 거는 좀 온라인 요소가 제대로 돼있으면 나름 재밌을 것 같은데. 물론 해보진 않겠지만. 이거는 어린 여자애들이 좋아할 것 같다. 저거는 초등학생 여자애들이 재밌을 것 같은데. 자 다음. 가장 비싼 새는? 가장 비싼 새 킹 뭐하니까? 백조. 아 백조인가 보다. 백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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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군 아재가 됐어요? 자네에게서 아재력 상승의 기운이 느껴지는군. 땅이 어떻게 우는지 알아? 한번 눌렀던 버튼도 다시. 그렇다는 건 글자 겹친다는 거야. 글자 겹친다는 것인데 땅이 우는 방법. 흑흑? 아 그러네. 흑흑이네. 민방위 아재. 예, 민방위 됐고요. 다음 문제. 풀었던 문제들은 콜렉션에 차곡차곡 저장되고 있다네. 수박 한 통에 5,000원인데 두 통엔 개보린이지. 예, 두 통엔 개보린. 근데 이거 개보린 이런 거를 말해도 되는 거야? 뭐 개보린한테 협찬받은 것도 아니고 이런 거를 막 말해도 되는 거야? 뭐 이런 거 말해도 되나? 아 펜잘. 맞아 펜잘도 있는데. 예. 저는 이거 개보린 하면 생각나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 동방신기가 광고하는 것 중에 콘서트장에서 노래하는데 그 아 머리야 이러면은 잠깐 여러분들 개보린 있으신 분?
그거 그 문자 원체 어이없어가지고 아 펜자리구나 그게 펜자리구나 개버린이 아니구나 예 잠깐 펜자리 있으신 분? 그래가지고 펜자리 딱그 관객한테 준 다음에 두통엔 예 그거 맞아요 예 그거밖에 생각 안 나. 자 다음 맥주가 죽기 전에 남긴 말은? 맥주가 죽기 전에 남긴 말 유언비어 같아요. 유언비어 비어가 이제 술이니까 맥주 비어 펜잘 지몬미 예 맞아요. 저도 그 광고밖에 안 떠올라. 자 다음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왕은? 최저임금 아니야? 최저임금 허수 아니네 하수 하수 아재가 되었어요. 민방위 끝내니까 자네에게 모든 개구리를 전수해주기로 했네 라고 하는데 다음 칼이 정색하면 칼이 정색? 검정색인가? 맞네 검정색 자 검정색이고요 다음 여기는 주 아재 상사 그대가 선봉이라네 선봉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어 뭐야 만화 있어 부장님 질문이 있습니다. 며칠째 아재 개그만 듣고 있는데 도대체 일은 언제 시작할 수 있나요? 이러려고 입사한 게 아닌데 자괴감만 듭니다. 이미 시작되었다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말이지 우리 회사는 사람들의 추억을 파는 회사로 아재 유물이라는 것들을 취급하지. 우리의 타겟은 아재들이라네. 허허. 그렇기 때문에 타겟 공략을 위해선 아재 개그는 필수라네. 야, 이 회사는 내가 들어와야겠는데 이거. 이거 내가 들어와야겠는데? 니코니코니 뭔 말이여? 하긴 그분들에게는 최신 개그는 안 먹히겠네요. 이게 최신 개그는 아니지 근데. 이제 때가 되었군. 이 코인을 받으시게. 이걸 이용하면 아재 유물을 얻을 수 있다네. 뽑기에서 충분한 아재 유물을 확보하면 실전에 돌입하게 될 것이네. 좋았어. 아재 유물 모두 모아버리겠어. 라고 하는데 야 이거 나한테 딱 맞는 회사잖아. 일도 안 하고 아재 개그만 생각하고. 자 그러면 뽑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뽑기 800 있네. 그냥 뽑으면 되나요? 공짜 코인은 아 광고 보면 공짜 뽑아볼게요 한번. 자 뽑기 요즘 이거 있나 근데? 그 문방구나 막 그런 데 앞에 있었던 뭐야? 펌프 말아 이거 펌프 질해가지고 달리기 하는 거 따그닥따그닥따그닥 해가지고 경주하고 막 친구들끼리 펌프질을 많이 하면 말이 앞으로 달그락하고 나아간다 여러 명의 경주 게임을 하기도 한다 라고 하는데 분류 9고 보유수량 1개고 등급 C고 요런 것들을 뽑는 거네 아마 요즘 애들은 모를 거예요 아마 이거를 펌프질을 막 해요 그러면은 얘가 충전이 되는데 딱 놓으면은 얘가 달그락달그락 하면서 앞으로 가요 그래서 애들끼리 경주하고 막 그랬어요 옛날 장난감. 자,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 많구나. 처음 보는 거다. 저게 뭐죠? 그러네. 아, 예능에도 나왔었어요? 그래요? 자, 더 뽑아볼게요, 한번. 여기서 옛날 그 유물템들이 나오나 봐, 진짜 말 그대로. 여기 아폴로도 보인다. 자, 요번에는? 아, 비비탄 총. 지금 길거리에서는 비비탄 총알을 볼수 없다. 어린 시절에 길에서 이 총알만 죽고 다녔다. 나름 재활용을 앞장서서 했던 기억들이 있다. 아, 이것도 오랜만이다. 요즘은 이거 볼수 없나요? 요즘 안 파나? 약간 위험해서 안 파나? 예전에는 이게 대표적인 비비탄 총들이 있었어요. 뭐 베레타라든가 콜트, 글록 막 그런 거. 완전 딱이 총들의 대표격들이 있었어. 아, 요즘도 팔아요. 그리고 막 장총 같은 게전 부러웠어요. 애들끼리 비비탄 총싸움하고 막 그럴 때 저는 권총이니까 좀 장총 쓰는 막 그런 애들 되게 그왜 조준 딱 하고 쏘고 막 그러면 되게 멋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은 진짜 멋있었어요. 근데 저는 비비탄에 레밍턴 맞아. 그런 거에 만족했지. 총구에 주황색으로 표시한다고. 야 이거 보니까 또 화약총 같은 것도 있었는데. 어쨌든 비비탄 총 등급이 C네요 이건. A는 대체 뭐야 그럼? 한번 더. A급은 대체 뭐야 그럼? 자 요번 거는 아 똑같은 거또 나왔어. 젠장 중복이라니. 뽑기가 중복이라니. 뭐지? 요요 아 이것도 오랜만이네. 야 B급이네 이거. 제자리 돌리기 땅강아지 정도는 해줘야 친구들의 환호를 받을 수 있다. 실이 끊어지거나 하면 엄마가 야매로 만들어주시고도 했다라고 하는데 요요 저희 집에 어렸을 때 문구점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요를 진짜 많이 갖고 놀았었는데 그 뭐냐 에펠탑이라든가 뭐 그런 것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막 땅강아지가 아마 제 기억엔 돌아오는 그거죠. 땅에 이게 딱 내려가지고 스핀 줘가지고 딱 내린 다음에 땅에서 찌익 하면서 돌게 해가지고 땅에서 이렇게 가게 해가지고 돌아오는 거
그게 아마 땅 강아지였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은 안 나네. 기술 이름은 기억이 안 나네. 예, 땅 굴리는 거. 어쨌든 많이 갖고 놀았었는데, 예, 강아지 산책 막 그런 거. 야, 이게 참 재밌었지. 요요가 재밌었지. 브레이크, 그게 브레이크인가? 아, 요요 땅에 내리쳐서 부서지면 눈물. 아, 그네, 맞아. 그네도 있었고, 맞아, 맞아. 자, 다음 한번 뽑아볼게요. 자, 과연 여기 보면 막 공기도 보여요. 공기 보이고 화약총. 아, 아까 말한 거 나왔네. 이게 지금 여기서 나오는 화약총은 되게 퀄리티가 좀 있어 보이는데 사실은 막 그 있잖아요, 물 담아가지고 투명하게 돼가지고 물 들어가는 그 물총 100원짜리 200원짜리 그거랑 비슷한 퀄리티였거든요. 이게 지금 이렇게 나와있는데 거의 뭐 고무총 같은 되게 허접한 그런 느낌의 총이었거든요. 이 화약, 아 이것도 오랜만이다. 이거 8발이었나 아마? 이렇게 한 동그라미 8발인데 이거를 떼가지고 이거를 여기다 끼워요. 끼우면은 팡팡 하면서 쏴지는데 다 쓰면은 빼고 떼가지고 새로운 거 이거 끼우고 이거 약간 이걸 뗄 때 쾌감도 있어. 이걸 티디딕 하면서 뗄 때 그럴 때 쾌감도 있고. 화약 냄새 좋았는데 그걸 또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네. 저 같은 경우 아까 말했다시피 문구점이었기 때문에 이런 걸 다 갖고 놀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좋아했었어요. 이것도 좋아했었어. 근데 좀 시끄러워서 근데 예전에는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비비탄 총이라든가 화약 총이라든가 콩알탄이라든가 막 그런 거 그런 걸 아무리 갖고 놀아도 사람들이 막 뭐라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런 거를 쓰거나 막 그러면은 바로 민원 들어오고 아니 누구 집 애가 막 이러면서 부모님 찾아가고 막 그럴 건데 예전엔 이런 걸 막 갖고 놀고 그랬었어. 자, 다음 화약총이었고요. 다음 300 남아있네. 문구점이 또 있는 분이 있네. 콩주머니. 야, 이거 얼마나 진한 아이템이야. 운동회가 되면은 문방구에 사기도 했지만 엄마가 직접 판 넣어서 만들어주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콩주머니 이거 운동회에서 그 박 터트릴 때 쓰는 거라든가 아니면 콩주머니 던져가지고 바구니에 많이 넣는 거라든가 그럴 때 쓰는 거 아니야. 예, 여러 용도로 쓰는데 어쨌든 그 학교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건데 콩주머니. 예, 운동회 필수템. 이건 진짜 옛날 템인데 이거 갖고 노는 애들은 별로 없었을 건데 아마. 이거를 운동회 때 쓰긴 쓰는데 이걸 그냥 갖고 노는 거는 별로 없었을 거예요 아마. C급이었고. 자, 다음. 아, 저글링. 아, 그렇게 할 수는 있겠다. 자, 요번은 탱탱볼. 야, 요즘 이거 안 쓰나?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요물. 벽과 천장 바닥을 활용하여 던지고 바꾸를 무한 반복. 컵 하나 깰 때마다 등짝 스매싱. 저는 이 탱탱볼이 약간 좁은 공간 있잖아요. 뭐 어디 예전에는, 요즘은 별로 그런 데 없는데 예전에는 골목마다 그 영화에서 나오는, 영화에서 보면 주인공들이 막 골목으로 막 도망다니고 담 넘어와서 막 튀고 막 그러잖아요. 약간 옛날식 골목. 그런데 보면은 되게 좁은 벽들이 많았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요렇게 요렇게 좁은 벽이 있다고 치면은 거기다 던져. 그러면 이게 댕댕댕댕댕댕 그런 거 재밌었어요 저는. 저는 그러면서 놀았었어요. 그 좁은 벽 사이 골목에다가 탱탱탱탱 쳐가지고 누가 더 많이 탱기나 많이 튕기나 나는 10번 너는 9번 막 그런 식으로 대결하고 막 그랬었고. 야, 탱탱볼 오랜만이네. 요즘 이것도 층간소음 때문에 못쓰겠네. 이거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약간 그 무지개 스프링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걸 계단에서 막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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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내려가게 하면 나 되게 재밌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도 혹시 나올라나? 자, 어쨌든 탱탱볼이었고요. 다음. 아, S급이 미니카 같다고? 그럴 수 있겠다. 예, 요술 스프링. 자, 과연 우산 초콜릿 B급이네요. 아, 이거 맛있어. 이게 문방구에서 팔던 거. 이게 그냥 뭐 상점이라든가, 아니 상점이라기보단 슈퍼라든가 그런 데서 파는데 문방구나 그런 데서 이제 예전에는 불량식품을 팔았었거든요.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문방구에서 예전에는 그 분식집도 있었고 막 피카츄 돈가스라든가 그런 것도 팔았었고 막 이런 밭두렁이라든가 트위스터 이 초콜릿 그다음 맥주 사탕 막 그런 것들을 팔았었는데 그 중에 하나인데 이거 맛있어요. 이거 맛있어. 아, 동네 문방구가 없어요? 그래요? 이거를 볼 수 있구나. 이렇게 이 S 이거 이게 뭘까? 이거 게임기 같다. 페미컴. 이건 페미컴 같고 실루엣을 보니까 어허, 아 이게 또 급이 다르구나. 분류가 다르구나. 이게 5분류라서 아 이게 다 다르네. 신기하다. 자, 어쨌든 우산 초콜릿이었고요. 한 입 다 먹으려다가 목젖을 다칠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라고 하고 없다.
그럼 한번 공짜 코인 이거 광고 한번 봐볼게요. 왜냐면 이걸 보면은 보통 높은 등급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시청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참고. 자, 200이 생기네 그냥. 아 뭐야, S급 뽑기 해주는 건 줄 알았는데 그냥 코인 200개를 주네. 예.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S급을 한번 보고 싶은데. 자, 과연 팽이치기 방금 나온 말인데. 자, 팽이치기 천으로 된 줄을 팽이에 감은. 잠깐만요. 아, 놓쳤어. 팔이 잠깐 따끔한 것 같아가지고 딱 쳤는데 뭔가 잡혔는데 놓쳤어. 뭐였지? 개미인가? 자, 어쨌든 팽이치기 등급은 C급이고요. 천으로 된 줄을 팽이에 감은 후 던져서 팽이로 돌린다. 두 개의 팽이로 팽이 싸움을 가능하여 줄을 이용해서 팽이를 들어올려 내리찍는 고급 기술도 있다. 야, 근데 이거 좀 위험했어. 이게 지금 모습은 이렇게 나와있는데 되게 플라스틱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철팽이 같은 게 있어가지고 되게 뾰족하고, 그 뾰족하다고는 해도 막 송곳 같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철에다가 좀 무겁고 막 그런 것들이 좀 더 잘 굴러가고 막 그런 게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위험했어요. 이렇게 딱 던져가지고 어디 뭐 샌들 신은 애 발 찍는다든가 막 그럴 수도 있었어가지고 조금 위험했어. 그러니까 철이라서 무게도 무거워가지고 맞을 수도 있어요. 꼭 굳이 발을 안 찍는다 하더라도 이걸 잘못 던지면은 친구 배에 딱 날아간다든가 막 그럴 수도 있어요. 네, 팽이 감은 거 한 번에 손에 올리게 하는 사람들이 땜빵이 많이 만들었죠. 땜빵. 자, 여기도 등급 다르네요. 이거 뭐야, S급은 이게 뭘까요? 과학상자인가? 이거 뭐야, 쩐다. 자, 어쨌든 다음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편보다 이게 더 재밌어. 본편보다 이거 보는 게 더 재밌어. 이 게임 이거 정체성이 뭐죠? 아재 능력고사 맞나요, 이거? 자, 그래서 아, 같은 거예요. 자, 우리 이 뽑기를 위해서 코인을 벌고 옵시다. 아, 뭐야, 이게 이상해. 이걸로 코인 벌어가지고 저거 뽑는 게 이게 주 컨텐츠야, 이거 완전. 이건 뭐야, 그럼? 아, 여기에 컬렉션 많다. 오, 야, 되게 못 모았다. 자, 어쨌든 코인 좀 벌고 오겠습니다. 코인 벌고 오겠습니다. 가자. 가수 서른도 씨가 옷을 벗는 순서가 어떻게 될까? 쉽죠? 상하이죠. 왜냐면 상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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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스트 추면서. 예, 상하이 좋은 두뇌 회전이군. 다음 문제. 현질 안 되냐고요? 항상 미안해하는 연예인은. 이거 쉽죠? 지성입니다. 지성. 지성. 굉장히 쉽습니다. 자, 다음 문제. 그대야 선봉이라네. 반성문을 영어로 하면. 반성문을 영어로? 이거는 좀 모르겠네. 반성문을 영어로 글로벌? 아, 그러네. 글로벌 받는다고. 글로벌. 아, 맞네 맞네. 글로벌. 아, 역시 여러분들, 역시 여러분들 아재시네요. 저는 모르겠는데. 멘사 가입도 고려해볼 만해 라고 하는데 저는 하나도 모르겠는데 역시 여러분들. 자,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왕이 나온 고등학교는. 세종대왕이 나온 고등학교? 이거 그거 아닐까요? 가갸거거 고교? 맞나 본데. 가갸거겨고교. 이거네. 맞네 맞네. 또 이런 말 하니까 일부러 안 맞추시는 거 봐,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다 똑같아요, 우리. 자네 같은 친구는 처음이야. 자, 다음. 새우가 주인공인 드라마. 대하 드라마죠? 네, 대하. 새우. 아, 새우 먹고 싶다. 드라마. 오케이. 하수 아재에서 조금만 더 있으면 올라간다. 온 세상을 아재 월드로 만드는 게 나의 꿈. 동참하지 않겠는가? 대하 마이쩡. 자, 다음. 화장실에서 금방 나온 사람은 일본 사람이죠. 일본 사람. 뭐야, 딱 이렇게 붙어있잖아. 하수 아재에서 중수 아재 됐고요. 백호인 생겼어. 뽑고 오자. 뽑고 오자. 어디 가서 뽑아야 되지? 아, 이게 클래스가 이렇게 있구나. 엄청 많다. 야, 이걸 어디서 이렇게 구했을까? 클래스 2까지 있네? 아니구나. 내가 2까지 여기까지 했다는 거고 좀 이걸 다 해야 되는 거구나. 와, 엄청 많네. 장난 아닌데? 뭐야 어마어마한데. 그러면 잠깐, 이거 어디 가서 뽑아야 돼? 뒤로 가기. 메인으로. 자, 뽑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뽑기에 현질 없나요, 진짜? 아, 이게 공짜 이거밖에 없고 현질이 없어. 아깝다. 자, 뽑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비석치기. 야, 이거는 좀 너무 갔는데. 너무
이거를 했던 세대가 이 게임을 할 것 같지 않아서 공감을 잘 안 할 것 같은데 내가 볼 땐. 이거 저도 하긴 했는데 이건 학교에서 했어요. 학교에서 학교 뭐 수업 시간, 체육 시간이나 막 그럴 때 선생님 지도하에 같이 하거나 막 그랬는데 하긴 했는데 따로 하진 않았어요. 따로 하진 학교에서 그냥 수업으로 했었고 오늘은 여러분들 비석치기를 해보겠습니다 막 그러면서 그렇게 수업으로 했었고 이렇게 세워놓고 이 여기다 올린 다음에 안 떨어뜨린 상태로 이렇게 가가지고 떨궈서 그것도 떨구는 것도 몸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떨어뜨려가지고 이걸 맞춰서 잡아뜨리는 막 그런 건데 이거는 장난 아닌데? 발등 위, 머리 위, 가슴 위 등에 돌을 얹을 수 있는 모든 곳을 활용하여 돌을 얹어가지고 바닥에 세워져 있는 돌까지 이동한 후에 그 돌을 향해서 쓰러뜨리면 성공! 한다고 하는데 야 이거는 좀 아닌데? 지역별로 저거 하는데도 별로 없을 텐데 자 이거는 솔직히 이게 메인 같으니까 코인 이거 찰 때마다 한 번씩 보자 좀 별로긴 한데 이 광고 보는 게 좀 별론데 자 여러분들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잠깐만 까만 화면으로 하고 광고 끝나면은 저거 하나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땅 따먹기도 나오겠네 맞네 땅 따먹기도 나오겠어 비석치기까지 나왔으니까 나중에 막 자치기 나오는 거 아니야? 자치기, 비석치기 막 그런 거 다 나오는 거 아니야? 윷놀이는 나올 수 있겠다 근데 윷놀이는 요즘도 하니까 추억은 아닌 것 같고 1, 2, 3, 4도 나올 것 같고 그니까 다 나올 것 같은데 저 정도면은 끝났어요 자 이렇게 코인 200개 벌었고요 한 번 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자 아 제기 그러네 제기 나올 수 있겠다 카트리지 색연필 와 이거 엄청 오랜만이다 이거를 뽑아가지고 다른 데 끼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뒤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쭉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끼울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막 이거 남의 거랑 합쳐가지고 뭐 그 초록색으로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비행기 모양으로 만들기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모양 만들어가지고 바꿔서 쓰기도 했는데 근데 본연의 성능은 색연필이었고 어쨌든 요런 게 있었죠 예, 연필도 있었어 맞아 색연필이지만 색연필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조립식 장난감이 더 난다 주로 비행기 모양으로 만들었다 라고 하는데 야 이런 게 있네요 이런 게 이건 나도 까먹고 있었는데 인생에서 야, 장난 아닌데 이거 자 확인 한 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필 안 깎아도 돼서 좋았죠 아 실뜨기의 꽃은 젓가락을 할 때 그 꼭 빼앗아서라도 내가 하고 싶었다 혼자 하는 실뜨기도 있는데 그 종류가 2천여 가지나 된다 이거 나중에 고무줄 놀이도 나오겠네 고무줄 별 만들고 막 그러는 거 이 실뜨기도 그냥 실로 하면 안 되고 실뜨기용 부드러운 천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문방구에서 팔았었는데 그걸 사가지고 학교 와가지고 애들이랑 같이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네 이거 구슬인가 이거 공기다 이거 공기야 공기 이게 구슬치기네 구슬치기 공기 그러네 자 실뜨기 2천여 가지 어마어마했죠 이걸로 뭐 탑도 만들고 장난 아니죠 자 다음 아 없구나 아 코인 벌어오자 코인 벌자 자 벌러 갔다 오겠습니다 가자 전세계에서 회를 가장 잘 뜨는 곳은 이건 제가 볼 때는 글자를 봤을 때는 회전문 같아요 회전문 좋습니다 중수아재고요 그리고 아직도 주변인들에게 이 게임을 보여주지 않겠는가 안았는가 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이 게임 보여주면 따당할 것 같아요 네, 왕따 당할 것 같고요 자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의 유통기한은 언제까지인가 소금의 유통기한? 천일염 아니야 이거? 맞나? 맞는 것 같아요 예, 천일염 천일염 자 여기는 아재 상사 그대가 선봉이라네 다시 왕이 궁에 가기 싫을 때 하는 말은? 왕이 궁에 가기 싫다고? 궁시렁 아니야? 궁시렁이 아니라고? 찜, 번, 번겟, 캠, 락, 꾸, 층, 절 아 두 번이.. 아 그런가? 궁시렁인가? 아 여섯 글자 보이네 아 그러네 아 뭐야 이건 두 번이었잖아 궁시렁 콜렉션에서 하트 버튼을 누르시게 이거? 아 이렇게? 아 좋아요 아 이거 누르면 뭐 있나? 좋아요 자가용의 반대말 뭐야 이거 왜 또 나왔습니까? 커용이잖아 왜 중첩이야?
이거 아까 나왔던 문제인데 또 나왔네요? 내가 젊었을 때도 자네같이 명석했었지. 푸가 어 뭐야 뭐아아 이거 아까 그 컬렉션에서 예, 하트 눌러가지고 누르다가 그게 눌렸나 보다. 잠깐만 어 마지막 문제 됐다. 차가 다니는 도로에 갑자기 사람이 뛰어들면 아 차가 다니는 도로에 갑자기 사람이 뛰어들면은 이거 제가 볼 땐 카놀라유. 이건 얼마 전에 우리 시청자분이 한번 저한테 이 드립을 쳤었어요. 카놀라유. 솔직히 카놀라유 이거 평소에 사람들이 별로 쓰는 말도 아닌데 쉽게 발상할 수 없는 예, 그런 부분인데 이거는 얼마 전에 시청자분이 저한테 이 드립을 쳤었어. 자 다음 문제. 신발이 화가 나면은 신발끈. 신발끈 발끈했다고. 그 다음에 다음 고등학생이 싫어하는 나무는. 고등학생이 싫어하는 나무 야자수. 어? 아니야 야자나무인가 보다. 그럼 야자나무. 오케이 야자나무. 중수아재 마지막이고. 좋은 두뇌회전이군.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도형은. 억울한 도형. 도형 원통이다. 어, 원통. 자 고수아재 됐고요. 100코인 받았습니다. 100코인 받았는데 200개 받아서 한 번에 할게요. 자 다음 200개 받으면 그때 뽑자. 세상에서 가장 지루한 중학교가 뭔줄 알아? 지루한 중학교? 설마 로딩 중? 맞네. 로딩 중. 내가 예상한 성장 속도를 뛰어넘었군. 다음. 서울이 추우면? 서울이 추우면 서울 실업대 아니야 이거? 서울 시 아 립대. 어 서울 시립대. 실업대가 뭐야. 실업 시립대 시립대. 서울 시립대. 자 다음 문제. 실업대는 실업하는 덴가? 자 다음. 아 광고가 또. 이거 보면 코인 줬으면 좋겠다. 그냥 이거 딱 끝났을 때 코인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도 광고를 본 건데. 그러니까 실업대는 이제 실업하는 곳인가요? 실업 달달해. 퍼드 짝퉁? 이래봐야 결국엔 이거잖아요. 뿌욕뿌욕 같은 거. 이 광고를 보는 건 괜찮아. 근데 코인을 줬으면 좋겠어. 안 주네. 아 가장 야한 가수가 누구게? 자 가장 야한 가수? 가장 야한 가수? 현아 아닌가요? 비치? 아 다비치. 아 다비치. 어 그러네 다비치. 다 비친다고. 멘사 가입도 고려해볼만해. 다비치. 다비치는 옷을 입나? 아 다 비치는 옷을 입나? 자 다음. 어부들이 싫어하는 사람은. 어부들이 싫어하는 사람 배철수인가요? 어 맞네요. 배철수. 철수하라고. 고수아재. 다음. 얼음이 죽으면은. 얼음이 죽으면은? 빙 빙. 아 다이빙. 아 다이빙. 이건 몰랐다. 어, 이건 몰랐어요. 다이빙. 얼음이 죽었다고? 자 다음. 세상에서 가장 쉬운 숫자는. 가장 쉬운 숫자? 숫자 엄청 많네. 쉬운 숫자? 아 19만. 아 19만 쉽다고. 아 이것도 몰랐네. 초고수 아재 됐어요. 여러분들 대단하시네. 자 19만.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열바다 아니야 이거? 열바다. 오케이. 자 다음은 온 세상을 아재월드로 만드는게 나의 꿈. 어? 점심시간. 점심 식사를 하고 있는데 김사원 이번주 주말 등산 어떤가? 점점점. 잠시만요 알람이. 김부장 오리가 울면? 정답 언덕. 오 아재 개그다. 문제 하나 낼까요? 오리가 울면 뭘까요? 덕 빙 얼면 얼면 언덕. 푸하하하 됐다. 아재 개그 배달. 뭐야 이게 현실적입니까 이거? 야 이거 장난 아닌데요? 즐거운 점심시간을 위해 내가 손수 아재 개그를 보내주겠네. 받아보지 않겠는가? 배달 눌러서 접속하면 300코인도 받을 수 있다네. 헐. 아니 이 배달은 받고 싶지 않은데 300코인은 받고 싶어. 아니 받고 싶진 않아. 아 이거를 야 이거 앱전에 이거 보내준다고? 이거 매일매일 이 시간에 아재 개그를 하나씩 준다고?
야, 바꾸는 싶은데, 어우, 씨. 필요 없는데, 이런 거. 필요 없는데. 눌러볼까? 오케이. 뭐야, 만화도 이렇게 볼수 있네? 아, 두개더 있네. 80문제 획득 후에 그 뒤에 있는 게 마지막인가 보다. 인천 앞바다의 반대는, 이거 알죠? 인천 엄마다죠? 인천 엄마다. 그리고, 자네에게 모두 전술을 해주기로 했네. 나의 모든 개그를. 다음. 누룽지를 영어로 하면은. 누룽지를 영어로 하면은 이거, 설마 바비 브라운 아닌가요? 근데 바비, 아, 밥, 바비 브라운 갈색. 아, 바비 브라운 맞겠다. 이게 좀 억진데? 바비 브라운. 바비 갈색 됐다고. 바비 브라운. 자, 다음.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은, 뭐야, 영어야? 이건 모르겠는데? 이건 나 처음 들어봐. 오는 말은 이건 모르겠다. 오는 말? 컴? 컴이라고? 왜? 그냥 말 그대로 온다고? 그냥 말 그대로인 거예요? 왜? 근데 이러면 넌센스가 아니지 않아? 그러니까 고, 컴. 예, 그건 알겠는데 이러면 너무 너무 넌센스가 아니고 그냥 그거 아니야? 좀 이상한데. 어쨌든 다음 문제. 이건 좀 억지 같아요. 뭔 소리인지는 알겠는데 좀 조금 억지 같아. 아, 넌센스 맞다고요? 왜? 아, 가는 말이 고. 아, 난 가다 오다의 고 컴인 줄 알았는데 가는 말이 고. 에, 고면, 아, 그런 거였어? 오케이, 이해됨. 내가 이해한 게 아니었네. 가는 말이 꼬니까, 에, 고면, 아우, 이상한데, 이거? 에, 그러네요. 에, 다음. 자, 여러분들이 훨씬 더 아재네. 저는 젊은이네, 보니까 지금. 저는 이해를 못하는데, 여러분들은 바로바로 이해하네. 젊은이들, 아, 저는 젊은이고, 여러분들이 아재네. 자,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높은 곳에서 애를 낳는 동물은 이거 알것 같아요. 하이에나, 하이, 에, 나, 하이에나. 자, 초고수 아재. 다음 문제. 딸기가 도망가면은 딸기가 도망간다. 딸기잼? 아, 딸기가 쬐다고. 잼이라고 써있구나. 잼이 아니고 딸기잼. 딸기가 쬐다. 자네 같은 친구 처음이야. 남자는 힘, 여자는 항구? 남자는 힘, 여자는 설마 허? 헐? 그러니까 남자는 힘, 여자는 헐 해가지고 헐? 헐이네, 맞네. 헐? 헐. 자, 아재 학사였죠, 방금. 다음. 그다음 박사인가요, 그럼? 자동차 세대 있으면은 쓰리카? 카, 아니. 자동차 세개 있으면은 카, 아, 스리랑카. 스리랑카. 오케이. 예. 스리 랑카. 오케이. 예. 스리랑카. 예. 스리랑카. 배치가 왜 저렇게 돼 있냐? 저렇게 붙어 있냐? 그래도 세개 나란히 있지 않은 건 다행이야. 세개 나란히 이렇게 있지 않아서 예, 그나마 다행이야. 자, 스리랑카 좋습니다. 아, 다른 거에 눈이 팔려 가지고 예, 정답을 제대로 못 봤네. 자, 다음 문제. 아, 스펠렁키. 스펠렁키요? 자, 다음 문제. 아, 광고를 보여줄 거라면은 코인을 주란 말이야, 코인을. 뭐야, 이거 아직도 하는구나. 이거 한참 한 2년 전인가? 그때 광고할 때만 해도 오, 신박하다 싶었는데 아직도 안 망했네? 이러면 망하지 않나? 싶었는데 아직도 안 망했어, 이거? 그러니까 이거 오래가네? 일부만 주겠지 아마? 진짜 극히 일부만 주겠지 아마? 난 이거 막 주면은 망할 줄 알고 금방 망할 줄 알았는데 안 망했네. 자, 다음. 아이스크림이 죽었다. 왜 죽었을까? 차가워서죠. 네, 차가워서. 근데 차가워서. 차가워서. 차한테 치였다 그 말이죠. 자, 다음 문제.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편파 판정이 제일 심한 연예인은? 편파 판정이 제일 심한 연예인? 이거 모르겠는데?
현파 판정이 심하다고? 탁, 몽, 사, 시, 엘. 시엘? 아닌데? 세 글자야? 세 글자? 와, 채팅창이 처음으로 사라졌어. 이건 아무도 모르나 보다. 이 게임 하는 동안 채팅창이 처음으로 십몇 초 지나가지고 사라졌어. 어,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뭐야? 이거 너무 어렵다. 뭐야? 아, 유아인? 아, 너 지금 인이라고? 너 지금 인, IN, 유아인. 아, 게임 개발팀 빅잼을 주목하게 크게 될 사람들이네. 페북 친출을 추천하게나. 유아인, 유아인 여기 써있네 해석. 아, 어, 이건 좀 어려웠는데. 자, 다음 문제. 이건 다 같이 어려웠다. 사람이 죽지 않는 산맥은 안데스죠? 예, 죽지 않는다고. 안데스 산맥. 어, 뭐야? 아니야? 아니라고? 아, 산맥까지 써야 되나 보다. 안데스 산맥. 오케이. 어, 산맥을 안 썼네. 자, 다음 문제. 세상에서 가장 긴 음식은? 가장 긴 음식? 똘기 떡이 호치 새초미 자축인묘 생맥? 아, 참기름. 오케이, 그거네. 참기름. 어, 맞네. 예. 참기름, 참기러. 자,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추. 고추가 길다고요? 알겠습니다. 예. 자, 참기름 다음으로 긴 음식? 콤보네 이거? 아, 바로 나왔네요. 들기름. 오케이. 들기름. 덜 길다고. 참기름보다 조금 덜 길다. 어, 바로 나왔네요. 자, 다음. 검도를 하다가 죽었다. 왜 죽었을까? 검도를 하다 죽었어. 맞아서 아니야? 맞아서. 맞아서 죽은 거 아니야? 작아서? 검도 작아서? 아, 죽도록 맞아서. 그거 보다. 어, 죽도록 맞아서. 어, 맞네. 정확히 이제 죽도록 맞아서인데, 죽도록 맞아서. 자, 다음. 엘리베이터에서 스타킹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이거 알 것 같아요. 올라가서.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올라가니까. 그래서 올나가니까. 올나가니까. 잘못 썼구나. 올라가니까. 올라가니까. 예, 나가가 전부 다 나가라는 말이죠. 예, 올 나가. 자, 다음 문제. 올 나가니까. 비가 1시간 동안 오면은? 이거 알아. 어, 추적 60분. 추적. 비가 추적 내린다고. 예, 추적 60분. 다음. 지방 흡입의 반대말은? 지방 흡입의 반대말? 설마 수도 배출 막 그런 거 아니야? 근데 그럼 너무 이것도 노답인데 좀. 수도 배출 같긴 한데 이건 좀 너무 아닌가 보다. 아니야. 수도 배출 아니야. 그러면은 뭘까? 다섯 글자네요? 그러면 수도권 배출 아니야? 설마? 아, 이건 좀 아닌데. 이거 완전 그대로 반대잖아. 그냥 말 그대로 반대인 거잖아. 아, 이건 좀 아닌데. 이 넌센스 치고는 너무 넌센스가 아닌데. 자, 다음 문제. 입이 S자로 되어 있으면 EBS자로 돼 있다고? 설마 EBS? 아, 이것도 억진데. 아, 이것도 좀 아닌데. 아, 이런 문제 좀 아닌데 이거. EBS자로 돼. 아, 너무 억진데. 좀 말이 되는 소리라지. 어, 너무 억진데 이건. 자, 다음 문제. 마녀가 하늘 높이 올라가면 이것도 얼마 전에 그 시청자 드립 쳤었어요. 위치 에너지야. 에너지. 아, 근데 높이 올라가니까 증가다. 어, 증가. 이것도 얼마 전에 시청자분이 이런 드립을 쳤었어요. 이지레님, 마녀 높이 올라가면 뭔지 아세요? 막 그래가지고. 뭔데요? 위치 에너지 증가! 막 그래가지고. 자, 다음 문제 문송합니다. 아, 광고! 자, 어쨌든 여기서 설날에 용돈을 하나도 못 받으면은 용돈을 하나도 못 받으면은 이건 모르겠는데 설거지 아니야?
아 그러네 설거지 설거지 아 이것도 억진데 자 하여튼 친구는 처음이야 다음 문제 당신이 기쁨을 느끼면은 유희열 당신이 희열을 느낀다 유희열 이거 채운 다음에 한번 뽑아보러 갈게요 다음 세상에서 가장 팔힘이 센 사람은 암스트롱 자 찾다 오케이 100코인 받았구요 여기서 한번 돌아가서 뽑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 게임은 주 컨텐츠가 뽑기죠 500코인을 모았는데 여기서 공짜 코인을 받아가지고 700코인으로 한 번에 쫙쫙 뽑아볼게요 감질만 나게 조금씩 그 하는 것보다는 깜빡거리네 이것도 여러분들 눈을 위해서 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깜빡거리는 거는 저만 자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00코인 모았구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뽑기 갑니다 아 조각이냐고 뭐죠? 인력 아 이거 오랜만이네 하루에 한 번씩 찢는 걸 잊어버려서 하루에 몇 장을 한꺼번에 찍곤 했다 급할 땐 화장실 휴지로 썼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다 라고 하는데 이거 시골 가면 있었어요 인력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하루 지나면 찢어가지고 그 다음 날짜를 보는 거야 그리고 이것만 있지 않고 막 이런데 뭐 동네 뭐 무슨 상회 막 그런 거 적혀있고 뭐 예를 들면 이제 하나로 상회 막 그런 거 있고 뭐 사진 있는 것도 있었고 가끔 근데 사진 있는 건 진짜 없었고 보통은 그냥 이 상회라든가 뭐 그런 것만 있었어 아 군대에서 만들었었다 아 군대에서 시간 기다리면서 찍고 막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어쨌든 인력 이거 오랜만에 보네 예 겁내 두꺼워요 무겁고 처음엔 무거워 근데 점점 찢으면서 가벼워지지 자 다음 근데 저 인력식으로 된 달력도 있었어요 그래서 달 지나가면 찢는 그런 것도 있었어 그냥 달력이 아닌 자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군대 아니 은행 가면 아직 있다고? 펀치총 야 이거 오랜만이네 총 손잡이 부분을 누르면은 주먹이 앞으로 슝 나간다 여기 이거 딱 누르면은 슝 나가는 펀치총 이건 진짜 애기들 갖고 놀던 그런 아이템인데 펀치총 이것도 오랜만이네요 이거에 대한 썰은 딱히 없네요 그냥 너무 이 장난감 자체가 평범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썰은 딱히 없어 저는 사실 이런 것보다는 이게 시중에 파는 펀치총인데 그 만화 같은 데 보면은 진짜 제대로 된 딱 누르면은 띠용 하고 나가는 그런 펀치총 있잖아요 그건 나중에 좀 이 시대보다 좀 나중에 나왔는데 그 약간 부드럽게 돼가지고 누르면은 실 달려가지고 퐁 하고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더 좀 더 장난감 느낌이었는데 이거는 좀 너무 옛날 거예요 자 어쨌든 다시 아이스크림 그런 거 맞아요 네, 그런 걸로 그게 더 나았어 자 다음 자 요번 거는 과연 뭐죠? 자동차 창문 아 창문 이렇게 돌려가지고 내리는 거 옛날 자동차들은 창문이 전자식이 아니었다 창문 레버를 손으로 빙빙 돌리면은 창문을 열 수 있는 형태였다 근데 저는 이거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이건 진짜 오래된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90년대 차도 이 시기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진짜 오래된 거 아니에요? 아 지금도 있어요 진짜? 아, 아직도 적혀있는 차가 있다고? 진짜? 그래요? 저희 아버지 차가 아마 어릴 때 그 오토바이 다음 걸로 이제 프린스 그 다음 레간자 뭐 그런 식으로 탔는데 그런 식으로 쫙쫙 바뀌었는데 아 차종이 프린스였어요 저희 아버지도 첫 차가 아마 프린스였어요 어쨌든 그랬었는데 이게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잘은 모르겠는데 아 옵션을 안 달면 저걸로 나온대요 아 그래요? 옛날 택시 타면 저랬다고? 난 이거 솔직히 써본 적 없어요 보기는 많이 봤는데 써보진 못했어요 어허 아 맞아 프라이드 맞아 프라이드인 차에는 있었던 것 같아 맞아 자 다음 오토 윈도우가 옵션이었음 그러게 소름이네 옛날 차들은 아직도 저럼 저는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저거 근데 힘들 것 같아 막 더울 때 올리고 있고 내리고 있고 하면 더울 것 같아 탱탱볼 아 중복이네요 자 중복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봤던 거죠 다음 제네시스급 자 학종이 따먹기 아 하수는 박스치기 중수는 한손치기 고수는 두손 모아치기 최고수는 두 손을 포개고 손 끝부분에 바람이 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주는 것 이게 약간 지역마다 룰들이 좀 달랐었는데 뭐 어느 지역은 이건 쓰면 안되고 어느 지역은 저것까지 허용되고 막 그런게 있었어요 이걸 그러니까 여기 써있는 거 말고도 그 음퍼 해가지고 예 맞아요
그 바람, 입바람으로 날리는 막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넘어가면 그만큼 따는 거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없는 것 중에 위를 손바닥을 딱 이렇게 펴가지고 쫙 펴가지고 위를 탁 해가지고 뒤집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탁 뒤집고 막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 또 뭐 있었더라? 어쨌든 그런 룰들이 이제 지역마다, 이 지역에서는 그게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막 좀 먼 버스 타고 가야 만날 수 있는 친구랑 이런 거 하면은 어 너 그거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어 이거 우리 지역에서 되는데? 어 이거 되는 건데? 하면 막 싸우고 그랬었어. 그거 안 된다고! 막 그러면서 어 이거 우리 된다고! 그런 거 없다고! 막 그러면서. 자 다음. 아 버스 타고 원정 다녔다고? 에 그러게 무늬도 충격이네. 저는 저걸로 학종이 접는 거 좋아했는데 사실 따는 것보다는 접는 거 좋아했어요. 종이 접기 좋아해가지고. 아 펌프 말. 네, 이것도 재밌는 장난감이긴 한데 중복이에요. 아까 봤던 거고요. 자 다음. 판치기 동전으로. 자 판치기도 재밌지. 어. 피죠 쭉쭉 짜먹는 거. 톡톡 쏘면서 새콤한 맛. 한입 물고 쭉 늘려뜨리면 치즈처럼 늘어나는 캐러멜 형태의 제품이다. 쭉쭉 짜먹는다기보다는 어 이게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지? 딱딱하진 않고 어쨌든 소세지는 아니고 딱 보기엔 소세지처럼 보이는데 이게 아 이거 뭐라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 소재를 이, 아마 드신 분들은 제가 표현하기 어려운 게 왜 그런지 아실 거예요. 아 맞아 어 새콤달콤. 아 그러네 어 비유할 만한 게 있네. 새콤달콤 맞아 어 긴 새콤달콤 같은 거 맞아 맞아 어 긴 새콤달콤인데 새콤달콤보다 조금 더 단단해요. 그러니까 단단하진 않은데 새콤달콤보단 조금 더 어 가끔 뭐 딱딱한 것도 있었어요. 어 가끔 이게 좀 어 굳은 좀 오래된 구멍가게에 있는 것들은 굳어가지고 좀 딱딱한 것도 있었어. 어 이거 오랜만이네. 톡톡 쏘면서 새콤한 맛. 어 읽었구나. 어쨌든 피죠. 이것도 오랜만이네. 이것도 어 문방구 같은 데서, 그러니까 슈퍼라든가 그런 데도 있긴 있었는데 문방구 같은 구멍가게에서 팔던 어 그런 불량식품 중에 하나죠. 자 다음. 아 없어. 아 없어. 아 코인. 이놈의 코인. 아 젠장. 이거 언제까지 봐야 돼 이거. 그리고 아까 또 판치기가 나왔으니까 또 생각났는데 저희는 판치기를 중학교 때는 그나마 좀 1,000원어치 정도로 걸고 했었는데 고등학교 때는 만원급으로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거짓말 아니고 이거 이런 말 하면 진짜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 고등학교 때는 판치기를 일단 100원으로 하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그 100원당 만원씩을 걸어요. 그래가지고 판이 커지면은 진짜 한 15만원 되고 막 그랬었어요. 정말 거짓말 아니에요 이거.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막 15만원 따고 막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서 저는 안 했고 저는 그냥 말 그대로 재미만 그냥 100원짜리로 그렇게만 했었고 그런 애들 보면서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진짜 한두 판이 아니고 흔했어요.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흔했어요. 왜냐면 애들이 다 대충 이제 고등학생쯤 되면은 알바들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알바에서 번 돈으로 판치기를 하는 거야. 만원, 이만원씩 걸어가면서 막 5만원 빵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미쳤다 생각했어요. 자 어쨌든 두 개 벌었으니까 다시 한번 뽑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강원 이지랜드. 강원 이지랜드 꾀돌이. 아 이거 오랜만이네요. 밭두렁이랑 트위스터랑 같이 팔던 거 아니야. 100원짜리 한 색깔을 먼저 다 골라 먹은 후 나머지 색깔을 먹게 된다.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꼭 그렇게 먹어야 맛이 더 있었던 것 같다 라고 하는데 그런 애들도 있었는데 저는 그냥 막 먹었어요. 원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 이 비슷한 얘가 뭐였지? 핫도그 먹을 때 핫도그가 이렇게 있으면은 핫도그 겉에 빵만 먹은 다음에 마지막에 그 소세지만 딱 남게 해가지고 소세지를 먹는다든가 막 그런 식으로 좀 뭐랄까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막 그런 식으로 먹는 그런 거 많잖아요. 예, 이것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 저는 그냥 막 먹었어요. 예, 저는 트위스터 좋아했어. 밭두렁보단 트위스터랑 그 다음 뽀빠이. 자 꾀돌이였구요. 하나 더 남았어요. 아직 한 발 남았다. 갑니다. 예, 소세지도 껍질 벗겨 먹고. 맞아 맞아. 게임 필터. 어 S급 나왔다. 드디어 S급 나왔다. 야 이런 거 있는 애들은 근데 부자였어. 남자라면 한 번씩 다 가진 적이 있었을 것이다. 쉬는 시간만 되면 우르르 몰려서 너도 나도 즐겼던 게임이다. 이런 것 중에 비슷한 맥락으로. 아 그래 이거는 좀 싼 거다. 어 이건 보니까 되게 싼 거네.
내가 말한 부자인 거는 여기서 버튼 같은 거 있어가지고 눌러가지고 여기 뭐 막고 왼쪽 오른쪽 핀볼식으로 막고 막 그러면서 눌러가지고 공 날리고 막 그런 것들은 조금 비싼 거였어요. 그리고 이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막 트랜스포머 필통이라든가 막 그거 알잖아요. 여기 이렇게 들어가고 들어갔다 이 스프링 딱 누르면은 똑 튀어나와가지고 여기에 뭐 들어있고 딱 이렇게 해가지고 톡 해가지고 넣고 눌러서 띠용 하고 나오고 막 그런 필통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비쌌어. 변신 필통도 있었고 이거는 보니까 그나마 싼 거네. 근데 이런 거 말고 진짜 제대로 된 게임식 필통 그런 것들은 비쌌었어.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안 썼었어요. 그런 거 못 썼었고 야 오랜만이네 이런 거. 아 저런 필통 특징 고장이 잘 난다. 야 아 이거 모형자. 아 그러네 모형자 맞네. 예, 모형자네. 이거 대구 그리는 거 대구 연필로 이렇게 그리고 막 그러는 거 오랜만이네 이것도. 자 어쨌든 게임 필통이었고요. 근데 빵이에요. 아 코인 벌러 갑시다. 코인 벌러 가자. 주 컨텐츠를 즐기기 위해서 코인을 벌러 가자. 가자. 중국인이 말한 원 플러스 원의 답은 원 플러스 원의 답? 이거 이다해 아닌가? 이다해? 이다해. 에 이다해. 언녀나 그 추노의 이다해. 자 다음 문제. 양이 높은 곳에 있으면은 고양이 아니야? 아니 맞네. 고양이. 고양이 다음 키보다 크면? 키보다 크다고? 키보다 커? 이건 잘 모르겠다. 키슝? 퍼키? 함? 광? 위? 땅? 젠? 갱? 키위? 아 키위네 키위. 키위. 키위네. 키보다 크다. 키보다 위라 하지. 그럼 너무 쉬웠나? 키위? 전화로 세운 건물은? 전화고? 전화로 세운 건물? 설마 콜로세움? 맞네 콜로세움에 전화로 세웠다고 콜로세움. 다음 가장 외로운 왕은? 솔로몬? 솔로니까 근데 솔이 두 개네? 솔로몬. 자 다음 소가 감전사로 죽으면은 이거 우사인 볼트. 우 소의 사인은 볼트 전기다. 감전사로 죽은 소 우사인 볼트. 다음 가장 믿을만한 오리는 이거 미더덕. 믿으라고 미더덕. 100개 벌었어. 받았어 200개 채워서 다시 뽑기 갈게요. 200개. 자 다시 다음 고양이가 죽어서 지옥에 가면 고양이가 죽어서 지옥에 간다고? 헬로키티. 헬로키티 고양이. 헬로 헬로키티 고양이. 자 다음 직접 만든 총은? 직접 만든 총? 손수건? 아 손수건. 오케이 손수건. 자 다음 아 광고 아니다. 띵동 심심한테 들렸다 할까? 다들 왜 이래? 아이디어 고갈 의욕 저하 큰일이군. 무슨 소를 내야겠어. 도와줘요. 우주의 기운을 모아. 팟! 팟! 붕! 훅! 체력 소진. 식욕 감퇴. 열정이 불타오른다. 호잇 호잇! 즐거우셨나요? 칭찬은 김 부장을 춤추게 합니다. 리뷰를 남겨주세요. 설마 이대로 끝인가요? 나중에 남기고. 다음 업데이트. 끝인가봐. 마지막인가봐 이거. 아니 더 있네? 가장 멍청한 개는? 무지개. 멍청하니까. 이게 지금 다음 만화가 없고 무한 모드만 있나봐 이제. 근데 이거 얼마나 있는거지 그럼?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요까지 풀었는데 가장 멍청한게 80번. 어우 뭐야. 뭐야 몇개야 이거. 와 아까는 내리다 말았는데 뭐야 한 500개 있나본데? 안 끝나. 뭐야 1000개 있는거야? 500개 넘나본데? 안 끝나. 우와 장난 아니야. 이거 어디서 이런 아이디어를. 아니 이거 생각하기도 힘들겠다 이거. 야 안 끝나 이거 뭐야. 됐다 끝났다. 이거 몇 개입니까 이거? 한 2000개 있는거 같은데. 장난 아닌데? 자 100개까지만 갑시다. 100개 그냥. 100개만 가자. 그리고 여기서 한번 잠깐 가서
그 시간 됐을 테니까 요거 충전하고 올게요. 마지막으로 쫙 모아가지고 뽑기 하면서 그러면서 100개까지만 딱 해서 그렇게 뽑기 하고 그러고 끝내자. 이거를 다 할 순 없고 네, 적당히만 할게요. 적당히만. 나머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직접 해보시는 걸로. 무료 게임이니까 뽑기가 재밌어 이 게임은. 그러게 현질이 없네. 아니 나같은 사람이 현질을 만들어두면 저걸 뽑기를 코인을 충전했을텐데 뽑기가 없네. 광고가 더 잘 벌리나? 나같은 사람이 있는데 뽑기를 안 만들어놨어. 돌아가고 자 다시 기출문제. 저 밑에 건 좀 더 많이 줄라나? 신하가 왕한테 공 던지면서 하는 말은? 신하가 공을 던졌어 왕한테. 그러면은 전하 몇 글자일까? 송구합니다. 오케이. 송구 하가 없어. 아니 합이 없어. 그럼 하옵니다. 여덟 글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지? 송구하옵니다 전한가? 반대인가? 송구하옵니다 전하. 아 이거네. 아이구야. 점점 이상해지고 있어 문제가. 점점 구려지고 있어 문제가. 눈이 좋은 사슴은? 눈이 좋다고 사슴이? 이거 모르겠습니다. 이건 어렵네요. 사슴이 눈이 좋다. 아이디어? 아아아 아이디어 디어 사슴이니까. 근데 아니야. 어? 아 굿 아이디어 맞네. 눈이 좋아야 되니까 굿 아이디어. 굿 아이 눈이 좋다 디어 사슴. 아 그러네 굿 아이디어. 그러네 그러네. 자 다음 체리야 하고 부르자 대답하길. 이거 나을 것 같아요. 체리야 하고 부르면은 블로썸? 체리 블로썸 해가지고 블로썸? 해서 블로썸. 어? 블라썸이라고 써야 되나? 블로썸 아니야? 설마 체리 블로썸? 아 다섯 글자네요. 그러네 체리 블로썸. 오케이 체리를 불렀어? 라고 저기 써있네. 자 다음! 모든 싱글에게 짝은? 모든 싱글들에게 짝! 이것도 잘 모르겠는데? 싱글들의 짝이라 싱글들의 짝 오른손 아니야? 오른손? 아 싱글 벙글. 오케이 맞네 벙글이네요. 싱글 벙글 벙글 맞네 맞네. 오른손 오른손 왜 나와. 자 다음 네 명이 오줌을 싸면 포뇨? 포뇨 포뇨? 맞네 포뇨. 근데 이거는 아재들이 모르지 않을까? 포뇨는. 자 다음 문제 새를 짜면 목에 짜임새. 새를 짰으니까 짜임새. 아 왼손. 네 왼손일 수도 있지. 다음 하느님이 버스에서 내리면서 하는 말은? 이거 신내림. 신내림 하고 내리는 거지. 어? 뭐야? 아 여기 있다. 신내림 아재 조교수. 다음 스님들이 내리면서 하는 말은? 이거는 중내림은 아니고 중도하차. 중도하차. 이것도 콤보네. 아 신도림 신도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중도하차 중이 내리니까. 자 다음 1년 중 뱀과 벌이 없는 달 그러면은 노벤벌. 노벤벌. 자 대단하군. 역시 내 예상대로야. 아 요 타이밍에 광고예요? 스킵할 수 없나? 스킵하고 싶은데 X 이거 된다 된다. 해를 취재하는 사람은? 해를 취재한다고? 해 리포터. 오케이 해 리포터. 이것도 원래 몰랐는데 얼마 전에 시청자 가르쳐줬어. 자 다음 문제. 원래 저 해리포터 저 못 맞췄었는데 얼마 전 시청자가 또 문제 내가지고. 그러고 보면 우리 방은 왜 이런 문제를 내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이지레님 해 취재하는 사람이 뭘까요? 막 이런. 아니 그런 사람들이 생각해보니까 왜 이렇게 많은 거지? 자 어쨌든 다음 문제. 한 사람인가 전부 다? 전부 다 한 사람이 한 거 아니야? 자 다음 문제. 예수님이 쇼핑 가서 하는 말은? 이거 알아. 예루살렘. 예루살렘. 예루 산다고. 나 예루살렘. 이렇게 91번이고요 100번까지만 할게요. 100번
소녀시대가 차는 타는 이거 제시카. 제시카. 그리고 다음 소녀시대가 타는 차에 넣는 기름은 이거 키싱유. 어 키싱유 베이베. 키싱유. 아 이제 안 탄다. 맞아 맞아 이제 안 타. 이제 제시카 없죠. 예 없습니다. 안 타. 자 다음 용이 승천하는 걸 네 글자로 줄이면은 올라가용. 오케이 올라가용. 올라가용. 그러세용. 자동차가 풀을 때리면 카푸치노. 풀을 쳤다고. 카가 풀을 쳤다고. 카푸치노. 다음 주진모가 결혼하면 장모한테 불리는 말은 이거 주사위. 주신데 사위니까 주사위. 주사위. 잘 지냈어? 자 다음 문제. 어? 뭐야? 아 잘못 넣었구나 내가. 오락실에 있는 두 마리의 용. 2인용 아니야? 2인용 아니라고? 2인용이 아니라고? 그러면은 1인용 2인용? 오케이. 아 6글자라서 1인용 2인용. 아재 부교수. 자 다음 문제 거의 다 왔습니다. 미꾸라지가 커지면. 미꾸라지가 커지면은 미꾸 X라지? X라지가 일단 보이긴 보이는데 그냥 X라지는 아닌 것 같고 몇 글자인지 봐야 할 것 같은데 이거. 미꾸 X라지 좀 뭔가 말이 이상해서. 6글자네? 설마 진짜? 아 뭐야 이건 뭐야. 완전 아재잖아. 아 이게 뭐야. 자 다음 문제. 완전 아재네. 소가 없는 나라. 이거 소고기 묵국 같은데. 소고기 묵국. 없다고 무. 자 99번인데 100을 받았는데 그래도 100번까진 보긴 보겠습니다. 자 100번 문제만 딱 볼게요. 돌고래는 돌핀. 고래는 음? 고래는 고래핀? 고래? 그냥 핀? 아 돌이 없어서. 아 아 돌고래는 돌핀이니까 돌 돌 고래 핀 핀 고래 핀. 아 뭐야 이게 이상해. 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 넘어가고요. 자 뽑기 한 다음 마지막으로 시험 문제 이거 요건 한번 해보고 이거 코인 얼마나 줄지 모르니까 한번 봐보고. 자 600인데요 이거 200개 더 벌고 그 8개 뽑기로 한 번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깜빡이네. 왜 광고가 저렇게 깜빡이는 걸까? 자 다음 800이 됐고요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떡꼬치. 근데 이거는 아재 유물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 떡볶이 떡을 기름에 튀겨서 만든 분식. 겉은 바싹 속은 쫄깃 핵전 맛. 분식집 아주머니께 항상 하던 말 양념 많이 발라주세요. 요즘도 팔지 않아요 이거? 요즘은 없나? 요즘도 있잖아. 이거는 요물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떡꼬치인데? 요즘은 소떡소떡이지. 예, 그죠. 소떡이 딱 이런 느낌으로 만들죠. 자, 어쨌든 한번 더 갑니다. 아, 그죠. 팔죠. 저런 건 다 아직 있지. 피카츄 돈가스 아까 말했던 거 나왔네. 저렴한 가격 탓인지 한때 길에 사는 비둘기로 만드는 괴소문. 아 맞아 이런 거 있었어. 맞아 맞아. 원재료는 분쇄 개육으로 닭고기로 갈아 만든 것이다. 맞아 이런 게 있었다. 맞아 비둘기 고기로. 비둘기 하도 많고 막 날지를 못하니까 뚱뚱하고 그래가지고 그거 잡아다가 만든다고. 맞아 그런 소문이 있었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 먹은 것도 좀 있었고 잠깐. 그 다음에 이거랑 비슷한 소문으로 학교 매점에 있는 빵이 그 뭐였지? 닭 머리. 닭고기 만들고 머리 이제 안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싼 값에 다 사들여가지고 닭 머리 이렇게 분쇄해가지고 그걸로 고기 만들어가지고 빵 만든다고. 맞아 그런 것도 있었어. 네, 닭 머리랑 그 다음에 이 비둘기 고기. 아 맞아 맞아 기억난다. 자 피카츄 돈가스 학교 앞 그 문방구에 딸려있는 분식점에서 특히나 많이 팔았었고 그냥 분식점에서도 팔았는데 어쨌든 막 이게 되게 싸가지고 200원이었나? 막 그래가지고 되게 많이 먹었었던 바로 그 피카츄 돈가스. 이거 나중에 달고나도 나오겠다. 달고나. 달고나. 자
자, 다음. 순살 발라내고 남은 고기 부위로 잡고기. 실내화 주머니. 와, 이거 오랜만인데? 실내화를 학교에 놔두고 다니지 못하던 시절 한 번도 빨지 않는 실내화를 넣고 다닌 가방이다 라고 하는데, 맞아 맞아, 이거 안 가져와가지고 가라시는 실내화 없으면은 그냥 몰래 숨 죽이고 안 걸리려고 발 안 보이게끔 선생님 막 옆으로 지나가면은 살짝 옆으로 뺀다든가 막 그래가지고 숨기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다 걸리면은 뒤에 가가지고 손 들고 서있고 막 그랬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문구점을 하니까 제가 만약에 이걸 안 갖고 오면은 깜빡하고 안 갖고 갈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같은 반 친구한테 어머니가 이거 좀 드레니한테 갖다 달라고 해가지고 보내주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놓고 오는 일이 좀 드물긴 했어요. 근데 좀 조금 고학년 되고 나서부터는 그냥 놓고 다녔어요. 귀찮으니까. 어쨌든 이런 게 있었고요. 예, 빨고 다시 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갖고 왔다가 다시 갖고 오고 막 그랬어야 되는데. 자, 다음. 아, 요즘 초딩들인 신발 신으면 잘 모르겠네. 요즘은 어떠나? 요즘 저런 거 신나? 아, 여자들 싸울 때 저거 무기로 쓴다고. 무기. 아, 놓고 다닌 듯.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시작했다 하면 한 명이 울면서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마성의 게임. 움직였는데 안 움직였다고 우는 아이 꼭 있었다. 아, 우기는 아이. 맞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건 요즘 애들 다 알죠. 에, 이런 거 전봇대, 맞아. 특히나 전봇대. 이걸 기준으로 항상 했었어. 전봇대 또는 놀이터의 그 철봉 같은 거. 놀이터 철봉, 정글짐 같은데 앞에서. 뭐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야, 오랜만이네. 요즘 안 하나? 요즘도 하긴 할걸요, 애기들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랑 얼음땡이랑 탈출. 막 그런 거. 경찰과 도둑. 그런 거 요즘도 할 것 같은지 잘 모르겠네. 요즘 애들은 컴퓨터 하나? 잘 모르겠네. 자, 다음. 아, 와리가리. 와리가리 오랜만인데? 아, 중복이에요. 비석치기. 중복. 다시. 그거 하면서 안 다친다는 게 신기. 맞아요. 다친 애들은 별로 없었어. 있긴 있었는데. 아, 구슬 나왔다. 검은 비닐봉지에 수북이 담아 다녔다. 안 먹어도 든든하다는 느낌을 생애 처음으로 느껴보는 시점이다. 그중 왕구슬이 제일이라 라고 하는데, 이게 그림으로 표현이 잘 안 됐었는데 이게 되게 이뻐요. 이게 투명해가지고 안에 무슨 뭐 종이 같기도 하고 막 되게 이쁜 게 있는데 이게 상당히 이쁩니다. 구슬 안에 들어있는 저게 과연 어떻게 넣어서 저걸 만든 걸까 싶을 정도로 뭔가 이쁜 게 들어있는데 저게 이뻐요. 약간 물도 아니고 투명한데 이걸로 탁 그 아 내가 또 캠을 안 켜가지고 보여드릴 순 없는데 탁 쳐가지고 따다닥 튕기는 그 맛이 있지. 아, 고양이 눈 같다고. 고양이 눈 하이퍼 구슬. 자, 다음. 구슬 동자. 구슬 동자 좋아했었는데 저 구슬 동자 진짜 좋아했었는데. 아, 삐삐. 삐삐 숫자 용어들이 등장한다. 파리파리는 빨리빨리처럼 공식적인 것부터 둘만의 숫자 암호도 존재한다 라고 하는데, 1파리파리1004 1 빨리빨리 끝내고 돌아와라 너만의 천사가, 그런 것 같은데. 예, 천사. 이 삐삐. 아, 이것도 오랜만이네요. 이거는 아버지가 쓰시던 거를 그냥 가지고 놀아봤어요. 제가 직접 쓰진 못했고 요런 것도 있었죠. 참 오랜만이네. 이거는 뭐 요즘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전화기로, 공중전화라든가 집전화로 삐삐에 걸 수 있는 번호가 있는데 그 번호에다가 전화 걸어가지고 이 번호를 남기면은 이 삐삐에 표시가 돼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아, 오늘 뭔 일 있구나, 빨리 들어와야겠구나, 그런 걸 보면서 빨리 들어간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하는 아이템이었는데 오랜만이네요. 자, 덱 한번 남았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아, 마지막 개 중복이야. 보유수량 5개야. 5개 중복됐어. 미친. 한 번 더 간다. 아, 또 깜빡이야. 자, 잠깐 여러분들의 눈을 보호하고요. 마지막. 2개만 더 뽑는다, 2개. 펌프말이 너무 많이 나온다. 예, 펌프말 지겨워. 펌프말 말고 좀 다른 것도 하나 있었는데, 뭐였지? 태엽 감는 거였나? 펌프말은 좀 얼마 못 갔었고 좀 더 많이 가는 장난감이 있었는데 그거는 생각이 안 나네. 자, 펌프말 말고 다른 거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뽑기 가자!
콩 미니카. 아 그러고 보니까 미니카 안 나왔어 아직. 공기놀이. 아 이거 아직 안 나왔네. 룰은 50년 내기 등으로 정한다. 살구를 던져 손등에 올릴 때 가운데 손가락에 대한 룰, 아리랑 같은 룰이 동네마다 엇갈리곤 한다. 종류로는 마른 살구, 천재 살구, 바보 살구 등 있다.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약간 손재주가 없었어요. 종이 접기 같은 건 잘했었는데 이 공기 같은 손재주는 되게 없었어가지고 그 당시에 되게 못해가지고 연습을 되게 많이 해서 그나마 어울리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 진짜 못할 거야. 손재주가 너무 없어가지고 저는 그 당시도 진짜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그나마 좀 그냥 하는 애들 중에서 못하는 수준 그렇게까지 만들어서 그나마 하긴 했었는데 되게 못했었어요. 꺾기를 잘해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공기 되게 오랜만이네. 그래서 저는 이거 아주 딴짓하고 막 그랬었어요. 이걸 뭐 쌓는다든가 두 세트 모아가지고 10개로 이렇게 쌓는다든가 딴짓 많이 했어 나는 이거. 아 손재주 없는 거 알고 있어.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그림은 제가 전문이에요. 자 다음 아 손 작으면 다 흘림. 자 마지막 곤충 채집통. 와 이것도 오랜만이네요. 시골 갈 때 챙겨야 하는 머스트 해브 아이템. 잠자리채와 곤충 채집통 곤충을 넣어놨다가 다시 놓아주고를 반복한다 라고 하는데 그 외에 학교마다 뒤에 산 있는 학교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도 뒤에 산이 있었거든요. 저희 그 제가 들어왔을 땐 이제 국민학교였는데 저희 국민학교 뒤에는 제가 서울시 양천구에 살았었어요. 양천구 이름이 뭐였더라. 강신이었나? 강신초등학교였나? 제가 거길 나왔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네 이름이 맞는지. 근데 그 뒤에 산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산이 수명산이라고 하는 산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산에 가면은 막 매미라든가 막 동물 아니 동물이 아니지 곤충 같은 게 꽤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잡아가지고 모아오고 막 그랬었는데 결국에는 그걸 놓아준다거나 아니면 금방 죽는다든가 막 그랬었지. 어쨌든 서울을 살긴 했었는데 그래도 예전에는 지금은 아마 그런 데가 많이 없을 것 같은데 곤충이 있고 막 그런 데가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예전에는 서울이어도 그렇게 산들이 다 있고 막 그랬어가지고 그래서 다 잡을 때 있었어요. 여기선 이렇게 시골 갈 때 챙겨야 된다고 나오는데 굳이 그러지 않아도 다 잡을 때가 있긴 있었어. 아 토끼 아니고요. 네, 방앗개비. 맞아. 요즘엔 곤충 VR로 잡나요? 거의 그러지 않을까? 어쨌든 간에 맞아. 잠자리채도 그냥 잠자리채가 있었고 좋은 거는 늘어나는 게 있었어요. 좀 더 늘려가지고 높은 데 잡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고급 잠자리채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있으면은 좀 더 높은 거 잡고 막 그랬었는데 오랜만이네. 아 그 소라게 문방구에서 팔던 소라게 막 밥풀 같은 거 먹이로 주고 예, 가재 팔던 데도 있었어요. 그리고 가재 심지어는 가재 뽑기도 있었어요. 그 한참 뽑기 유행했을 때 그 왜 크레인 있잖아 크레인 뽑기 말고 크레인 그 크레인 유행했을 때 가재 크레인도 있고 막 그랬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끝인데 그럼 마지막으로 이 뭐였죠? 시험보기 이거 한 번만 해가지고 코인 주는지만 볼게요. 시험보기 아이템을 적절히 사용하세요. 아이템 뭔데? 뭐야 이거 랭킹 있나보다. 아이템 광고를 보고 나면 다섯 판 동안 모든 아이템이 하나씩 채워져 있는 상태로 시작합니다. 아니 안 봐도 돼. 난 고수니까. 사람이 죽지 않은 산맥은 안데스 산맥. 안데스 빨리 지나간다 이거. 천재인데 2점. 가장 억울한 도형은 원통. 같은 거 나오네 이거. 4점. 오. 이게 코인을 주냐 안 주냐가 난 중요해. 화장실에서 일본 사람. 이걸 했을 때 과연 코인을 주는 것인가. 콜로세움 다 저쪽 위에서 했던 것들이네. 그래서 결국엔 그냥 빨리 찾아서 빨리 누르는 거야. 9점이네. 뭐죠? 소가 감전사를 죽으면 우사인 볼트. 우사인 볼트 12점. 프리패스도 있네. 신발이 화가 나면 신발끈. 그러게 미리 에스파면 이거 너무 쉽다. 코인 주세요 코인. 체리하고 부르자 대답하길. 체리블로썸 체리블로썸 17점. 엄청 주네. 세상에서 가장 지루한 중학교. 로딩 중 코인 안 주나봐. 오리가 얼마야. 언덕 20점. 누적인가 보다. 누적 100점 한번 채워보자. 가장 외로운 왕은 솔로몬. 23점. 누적이네. 누적. 소가 불에 타면
탄소. 와, 엄청 빨리 지나가. 100점 채우려면 오래 걸리려나? 칼이 정삭하면 검정색. 정색. 시간 내에만 풀면 되는 것이네. 위치 에너지 증가. 위치 에너지 증가. 빨리 푸는다고 뭐 없구나. 뽑으면 우는 식물은. 나 이거 한번. 우엉. 큰일 날 뻔했다. 프리패스 한번 써볼까? 프리패스. 그냥 넘어가네. 말 그대로 두 번, 한 번 남았구나. 버스 내리전사 하는 날 신내림. 신내림. 버튼 제거할 수 있고 시간 추가할 수 있고. 소금의 유통기한 천일염. 천일염. 아, 100점 만들려면 오래 걸리겠는데. 이거 한 1000코인 주면은 좀 할만하겠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좀 수직이 안 맞는데. 레아 드라마. 그러게, 찾는 게임이야. 서울시립대. 서울시립대. 이건 진짜 1000코인 안 주면은 수직이 안 맞아. 이 정도면 킹콩. 킹콩. 콩 두 개네. 콩이라서 두 개인가? 콩까지 마. 검돌하다 죽었다. 죽도. 이런. 아, 가르쳐주네. 잘못 눌렀어. 아, 뭐야, 한번 지면 이렇게 땡이야? 그리고 그냥 랭킹전이야? 뭐야, 155점이 1등이라고? 40점인데 22등이야? 이번 주, 오늘의 랭킹. 뭐야, 이거 1등 겁나 쉽겠는데? 1등 하려면 155점만 내면 되는데, 이거 잘만, 그 못 찾지만 않으면, 방금처럼 실수하거나 못 찾지만 않으면은 1등 할 수 있겠는데, 여기다가 이지랜 올릴 수 있겠는데. 전설의 랭킹은 몇 점이야? 전설의 랭킹이 8760점. 어떻게 해요 이거? 8760이 3명인 거 보니까 저게 그 문제 전체네. 8760이 딱 나오게끔 문제가 돼있나 보다. 그럼 문제가 하나당 3점, 4점이라 쳐도 2000개 이상 있다는 거라서 이거 장난 아니네. 문제 개수가 장난 아니네. 오케이, 돌아가. 뭐야, 왜 안 돌아가죠? 아니, 이거 말고. 아니야. 돌아가라고. 메인. 자, 그러면은 코인을 새로 주진 않네요. 자,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이 게임을 끄기 전에 마지막으로 두 번만 더 뽑아보고 끄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200 채웠구요.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중복만 나오지 마라. 카세트 테이프. 집에 있는 모든 카세트 테이프를 모서리에 두 개의 구멍을 막아 녹음용 테이프로 진화시켜 라디오를 자주 듣던 시절 좋아하는 가수나 노래가 나오면 녹음을 했었다. 야, 저도 그랬었거든요. 저도 막 그 당시에 나오던 뭐 핑클 노래라든가 막 그런 거 녹음하기도 했었고, 이거를 이렇게 녹음해가지고 아버지가 쓰시던 타자기로 가사를 써가지고 그걸 보면서 외우고 막 그랬었어요. 이걸 녹음하고 듣고 그 다음 그걸로 타자기로 가사 쓰고 그거 보면서 외우고 막 그랬었는데, 타자기로 가사를 써가지고 그걸 잘라요. 조그맣게 잘라가지고 주머니에다가 접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듣고 외우고 그랬었고, 그 다음 이게 자꾸 듣다 보면은 테이프가 늘어질 때도 있고, 그냥 잘못해서 이게 어디 뭐 낑기거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찡 늘어지거나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잠깐 그 냉동실에다 넣어놓으면은 약간 돌아온다, 팽팽해진다, 그런 말도 있었고. 어쨌든 그럴 때가 있었는데, 오랜만이네. 이걸 쓸 때가 있었지. 네, 맞아요. 최신곡 모음 막 그런 걸로 한 20개 들어있고 막 그럴 때가 있었죠. 네, 하춘하 심수봉 시절 아니냐고요? 자, 다음. 저는 어렸을 때 아이돌도 좋아했었고. 아, 공중전화. 전화 이용 후 잔액이 남아있을 경우 소화기잖아. 이 후도 오타네요. 이거 오타가 유독 많네요. 전화 이용 후 잔액이 남아있을 경우 수화기를 제자리에 놓지 않는 센스를 발휘한다. 추후 등장한 전화카드. 다 쓴 전화카드에 매직에 칠하면 돈이 충전된다는 썰도 있었다 라고 하는데. 아, 이 당시 때 콜렉트콜. 네, 맞아요. 특히 군대에서 군대에서 많이 썼었지. 네, 요즘은 공중전화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 하죠. 있긴 있는데 잘 보기 어렵지. 예전에 저 완전 어릴 때는
돌아댕기다가 요거 한 번씩 보면은 막 돈 남아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모아서 뭐 사탕 사 먹고 그럴 때도 있었어요. 가끔 남아있을 때 있었어. 가끔 누가 안 받고 수화기를 딱 놓으면은 잔돈이 띠링 하면서 이렇게 내려와요. 근데 그거를 급한 사람들은 수화기를 놓고 그냥 나가버리기 때문에 가끔 있을 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주워가지고 뭐 그 불량식품 사 먹는다든가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런 약간 그런 맥락으로 자동 판매기 그런 거에도 가끔 남아있을 때도 있었고 전화카드 전화카드 하니까 생각나는 게 예전에 그 버스 탈 때 버스 토큰 있잖아요. 토큰까진 제가 안 썼는데 그 동그란 엽전 같은 토큰 그거까진 안 썼는데 보긴 봤고 그거 말고 그 뭐라 하죠? 통학 아 그 뭐죠? 버스 그 표 있잖아요 표 그거 뭐라 하더라? 그 버스 정류장 앞에 있는 가게에서 항상 팔았었는데 아 회수권 오케이 회수권 그거 생각나네 회수권은 썼었어요 저 어릴 때 공중전화를 거꾸로 들었다가 다시 정방향으로 놓으면은 반항구에 동전이 떨어져서 그렇게 몇 번 반복했었는데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어? 그건 또 신기하네 버스표 10장짜리 11개로 잘라서 쓰는 애들이 있었어 네, 저도 어릴 때는 회수권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같은 아니 그 뭐냐 가까운 걸어서 갈 수 있는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친구들이 쓰는 걸 구경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쓰진 않았었고 아 회수권을 삥 뜯겼다고요? 아 그런 걸 뺏기도 해요? 회수권을 뺏는다고? 왜 삥 뜯겼어요? 아 토큰 자 어쨌든 요것이 마지막 뽑기였구요 아 솔직히 이거 다 보고 싶은데 어떻게 안되나 이거 그냥 결제 없나요 결제? 아 왜 이 게임은 결제가 없는거지? 그냥 결제 있으면 좋겠는데 만화 다 봤고 이거 다 봤구요 그리고 유물 아 이거 아직도 나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유물들이 지금 여기 이렇게 왕창 있는데 이거를 왜 결제를 못하게 해주는거야 이거 보니까 좀 보인다 오랜만이다 이거 뭐라 하죠? 행글라이더? 어쨌든 문방구에서 파는건데 그 대회도 했었죠? 그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이거를 날리는 대회도 했었고 저 이거 항상 참여를 했었는데 아니요 고무동력기는 따로 있었어 고무동력기는 따로 있었고 이거는 아 글라이더 글라이더 같아 이건 글라이더 이걸 최대한 이렇게 달려가면서 던져가지고 멀리 날리는 막 그런 대회도 있었고 과학의 날 맞아 그거 같아 요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약간 액박 같기도 하고 리모컨 근데 그런 거 일리는 없고 이게 뭘까? 이거 그거 같은데 필통 아닌가?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 아닌가 이게 뭘까? 이게 뭘지 모르겠네 비디오 아 그러네 비디오네 아, 맞네 비디오네 여기다 이렇게 비디오를 넣는 막 그거 같아 아 칠판 지우개? 그런거 잠깐 칠판 털인가요? 아 맞네 칠판 털이네 맞네 여기다 넣고 통통통통 해가지고 지우개 이게 칠판 지우개고 이게 털이네 맞네 비디오 같기도 하다 근데 칠판 털이네 맞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학도 같은 건가요? 이건 아재에서 더 나갔는데? 이거 뭐 그 보자기로 그 교과서 들고 댕기던 그때 그거 아니야? 이지랜이라고요? 그 막 학도생 막 그런 거 같은데 그러니까 완전 옛날 그 검정 고무신에서 나오던 막 그럴 때 아니야 이거? 선도부? 보이스카우트인가? 근데 보이스카우트는 요즘도 있긴 할 것 같은데 기철이 마이부터 아니야 친구 아 선도부인가요? 예, 완장인가? 그런가? 이거는 이게 비디오 테이프인가? 이게 도시락통 같기도 하고 약간 이건 뭔지 모르겠어 이건 너무 유추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이건 그리고 이거 아 물로켓 이건 근데 요즘도 할 테니까 추억이긴 한데 아재 유물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 이거는 초딩들 중딩들 다 요즘도 할걸요? 물로켓이고 그 다음에 이거 아 디스켓 플로피랑 큰 디스켓이네 이게 아마 3.5? 2.44였나? 어쨌든 플로피랑 디스켓 요런데 이제 프린세스 메이커 2라든가 그런거 사가지고 깔고 그랬었지 고인놀이라든가 그리고 이거는 이것도 유추할 수 있는게 너무 많다 이것도 뭔진 모르겠는데 필통 같기도 하고 너무 유추할 수 있는게 많은 것 같고 이거는 아 이거 딱딱딱딱
아, 이 주판인가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아, 주판인 것 같기도 하다. 맞네. 주판 같기도 하다. 맞아, 맞아. 어렸을 때 주판 세는 법 알았었는데 요즘 모르겠네. 그리고 이거 그 애기들 갖고 노는 거 이거를 잡고 앞으로 이렇게 쭉 가면 이게 날개가 딱딱딱딱 하면서 날개 팔락팔락 하면서 소리 내면서 갖고 노는 거 요즘 없나? 그리고 이거는 치약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냥 물통이랑 물감인가? 그냥 물 넣고 물감 이렇게 짜가지고 이렇게 붓으로 해가지고 그건가? 아, 비눗방울. 아, 그건가? 아, 본드풍선. 아, 어린이용 마약. 어린이용 마약. 아, 풍선 부는 거 맞네, 맞네. 그거네. 맞네, 맞네. 요게 그거고. 그러면은 이거는 이건 뭐요? 이거는 뭐지? 알 것도 같은데 모르겠네. 이거 뭐예요? 이거 뭐야 이거? 예, 저는 근데 저 냄새가 좋았어. 저는 저 냄새가 되게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막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눈사람으로 만들고 막 붙이고 그랬었어. 폭죽 철새야. 철새야요? 아이스크림 모기 같다고? 착하면 기계 나가는 거? 딜도 종이 나오는 거? 이건 모르겠네. 칼 모양 방망이? 실뜨기? 아, 실뜨기용 도구인가?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별난바 휘두르면 길게 나가는 거. 아, 그러니까 이거를 촥 휘두르면 이렇게 쫙 나가는 그거? 그 장난감? 그건가? 그거 같기도 한데? 약간 그럴싸하기도 해. 그러니까 장난감 중에 이렇게 말려있어가지고 이렇게 말려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이렇게 말려있어서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걸 휘두르면 이렇게 쫙 나가는 그 막 그런 거 아니야? 그거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네. 애매하네. 자, 그러면은 다음. 이건 그냥 이렇게 펌프질 해가지고 커지는 그런 거였나? 이거는 잘 모르겠네. 갖고 논 거 같기도 한데 펌프질 해가지고 이거 손가락 커지는 그거 아니야? 고무권 손, 에, 루피 손인가? 아, 끈끈이. 아, 그러네. 끈끈이네. 아, 여기 잡고 이렇게 착 하면 벽에 딱 붙고. 아, 맞네. 끈끈이네. 펌프가 아니네. 맞네, 맞네. 맞아. 끈끈이가 이런 모양이 생겼었다. 맞네. 이거 막 옥상이네. 천장에 붙고 막 그러면은 접착력 떨어져가지고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근데 가끔 안 떨어질 때가 있어. 아무리 기다려도 다음날까지 안 떨어지고 막 그럴 때도 있었어요. 맞아, 맞아. 그럴 때도 있었고. 거울, 맞아. 거울 유리창 막 그런데 많이 붙었을 거야. 아, 유리창 던져가지고 깨봤어요. 너무 세게 던졌나 보다. 물로 씻으면 원상 붙고 막 더러워지고. 맞아, 맞아. 먼지 붙고. 이게 아까 나왔던 그거네. 아이스크림 그거. 아까 펀치거 나왔을 때 이게 더 낫겠다 싶었는데 저는 이게 더 좋았어요. 이게 더 깜짝 놀래키기 좋았어. 막 친구들 뒤 톡톡 친 다음에 펑 날리면 애들이 막 놀라 자빠지고 막 그랬었는데 이게 더 재밌었어. 난 펀치보다 이게 훨씬 재밌었어. 네, 낚시류 막 그런 거. 아이스크림 먹을래? 막 그래가지고 그럴 때도 있었고 실제로 약간 비슷하게 생긴 그런 제품도 있었어요. 가끔 이게 더 재밌었고 그 다음에 야, 이거 오랜만에 날아가는 거 이렇게 쫙 넣어가지고 끌어올리면서 손으로 쫙 당기면은 그대로 윙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렇게 재밌었어. 이거는 가끔 뭐였더라? 슈퍼에서 무슨 이런 거 들어있는 과자 같은 거 먹고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기도 했었고 문방구에서 따로 팔기도 했었고 그랬는데 이런 게 있었지. 맞아. 옥상에서 해서 맞아. 그럼 재밌었지. 근데 옥상에서 하면은 그걸 다시 회수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땅에서 했었어요. 저도 이거 이름 모르겠네. 이름을 처음 봐요. 그래요? 자, 그리고 다음. 여기 아니네. 이거 다음이었지. 이건데 이게 뭡니까? 나 이건 모르겠어. 이건 실루엣을 봤을 때 무슨 뭐 나무 같기도 하고 공작 같은데 공작새 같은데. 부채인가요? 공작새 부채인가? 그런 건가? 예전에 그 모양 부채 막 그런 건가? 종이 여러 개 부채처럼 돼 있는 거. 공작 꼬리 펴지는 그 부채인가? 맞나? 펼치면 이쪽으로 펴면 이 모양, 저쪽으로 펴면 저 모양. 그건가 보다. 근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대충 뭔지는 알겠어. 자, 그리고 다음.
요거는 아 불어가지고 공 이렇게 뜨게 만드는 거 윙윙. 신기하게도 확 불지만 않으면은 이렇게 멀리 벗어나진 않아.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막 좀 적당히 불어도 막 이렇게 삐져나갈 것 같은데 신기하게 그냥 콕콕 불면은 여기 주변에서 안 삐져나가요. 확 불면은 그냥 나가는데 잘 이렇게 띄우고 아 흡연 측정기 흡연 측정기 물담배 담배 파이프 예, 장난감 장난감 이게 되게 신기했었지. 그리고 물뽕 맞아 침 그리고 이거는 이거 맞지 이건 뭐지 이거 그건가요? 고무풍선 그건가? 근데 그렇다면 이게 좀 이상한데? 이것까지만 있었더라면 고무풍선 같은데 이거는 뭔지 모르겠네? 이게 뭘까? 삐소리 나는 거? 삐소리 나는 게 뭐지? 접혔다 뺐다면은 삐소리 나는 거 불면 삑삑거리는 거 컴퍼스 컴퍼스 같긴 한데 너무 삐죽하지 않으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이건 모르겠어요. 불면 늘어난다고? 아까 봤던 게 이거죠. 이건데 근데 이렇게 보니까 비슷한 것 같긴 맞는 것 같은데? 아 맞네 맞네 이게 말려있는 거다. 아, 난 이게 이렇게 붙어있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게 말려있는 거고 이거 맞다. 이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보시면 뭔지 아실 건데 맞네 맞네 이거 알죠? 이 빌면은 삐! 뿌! 하면서 이렇게 늘어나는 거 아 맞네 오랜만이네. 이게 코끼리 필이구나 이름이. 보니까 알겠네. 맞아 맞아 알겠다 알겠다. 이거 있었어 요런거 재밌었지. 몰랐으면서 아 알죠 다 알지. 아무래도 문방구집 아들인데. 자 근데 이름은 진짜 처음 알았어요. 네, 이름은 진짜 생전 처음 알았어. 저거에 이름이 있는 줄도 몌랐어. 그리고 이거부터죠. 이거 무슨 벌레 같다. 이거 벌레 다리 바퀴벌레 아니요? 이거 뭐죠? 껌인가? 아 이거 그거 같은데 껌인 것처럼 해가지고 탁 하는 그거 아니요? 이거 그냥 껌 같진 않고 이거 뭐가 있는 거 보니까 그 약간 낚시껌 아니에요 이거? 네, 그러니까 함정껌. 이게 아마 이거 같은 경우는 벌레 낚시껌 같은데 이거 말고도 딱 잡으면은 탁 해가지고 손 치는 그런 것도 있었어. 그리고 또 이런 벌레 같은 거가 있는 것도 있었고 맞아 맞아 낚시껌 맞아 그건 같아 낚시껌. 그리고 요거는 딱 봐도 페미컴이죠. 예, 페미컴 패밀리 컴보이 패밀리 컴보이. 그리고 요거는 잔디 인형인가? 이거 뭘까요? 잔디 인형 같진 않고 만드기 같은데 아닌가? 이 위에 이게 매듭 있는 모양이 좀 잘 구별이 안 되네. 만드기 같기도 하고 쫀쫀이 만드기 만드기인가요? 만드기 같기도 하고 아라리? 아라리 아라리 야 뭐 이 배치 구조도 아라리랑 비슷하네. 예 만드기 같다. 약간 이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예전에 그 애기들 아니 한 초딩 중딩? 중딩까지 갖고 놀았던 것 같아. 이 만드기랑 그 다음 만드기 같은 경우 아마 안에 뭐 쌀 비슷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거랑 그 다음에 그 물렁물렁 해가지고 물 물컹물컹 해가지고 그거 있었잖아요. 그거랑 이거랑 같은 놀이기구였어 거의. 만드기 예 맞아요. 느낌 특이하고 복실복실하고 이건 뭐야? 이건 모르겠는데? 그 뱀 그거 놀이기구 그건가? 이거는 뭘까? 이거는 모르겠다. 이거는 모양으로 알기엔 너무 어려운 것 같다. 예, 이거 뱀 장난감 그거 아니에요? 이거 따로 이렇게 돼가지고 막 꺾이고 막 그거 그거 같긴 한데 잘 모르겠네. 아 척척이구나 그게 이름이. 잠깐만요 맞는 것 같아. 이름 딱 들었을 때 척척이 그 이름 맞는 것 같아. 근데 척척이라 치니까 나오는 게 옛날 척척이밖에 없네. 척척이 아닌가 봐 이름이. 장난감 이라고 쳐볼까? 이거 내가 생각한 게 이건데 이게 저 모양이 맞나 모르겠네. 제가 생각한 건 요거예요. 요게 지금 이렇게 말려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 돌리면은 이 이음매가 돌아가거든요? 딱딱 하면서 돌아가면서 저런 모양도 되고 막 자기가 막 꼬아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건데 근데 저 모양이 되나? 되겠다. 보니까 이거 맞는 것 같다. 척척이 맞는 것 같은데 이거 맞는 것 같아. 자 다음 이거는 뭐야 수류탄이야?
뭐 화장실 그거 아니요? 물 내릴 때 그 고장 나면 새로 교체해야 되는 그거? 이거 뭐죠? 나 이건 모르겠는데 이거 뭐죠? 아 다마고치인가요? 아 그런가? 어 그런 것 같기도 하다. 이 고리. 어 그런가 보다. 다마고치인가 보다. 밥 줘야 되고. 아 군밧줄. 군밧줄. 아 그런가 보다. 어 다마고치 처음엔 다마고치였는데 나중에는 막 뭐 개 키우기도 나왔었고 막 이것저것 많이 나왔었는데 다마고치는 이제 공룡을 키우는 건데 공룡을 알 때부터 키워가지고 실제 시간처럼 가가지고 그걸 이제 뒤에 리셋 버튼도 있었고 죽을 수도 있고 똥도 치워줘야 되고 맨날 애가 똥만 싸가지고 나중에는 똥만 싸가지고 맨날 똥만 치워야 되고 어쨌든 네, 다마고치 맞아 병아리 키우는 것도 있었고 공룡 아니야? 다마고치가 공룡 아니야? 아 공룡이 드라고치예요? 다마고치는 병아리였어? 그래요? 다마고치가 난 공룡이라 기억했는데 아니었어? 네, 똥 싸는 기계. 자 다음 요거는 이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수납장 같기도 하고 아 이게 변신필통 같다 이게 지금 이.. 아 아닌가? 이게 뭐지? 변신필통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뭘까? 이게 뭐죠? 축? 담배 초콜릿? 이게 지금 이렇게 뭐가 떠있는데 벼루? 어 진짜 벼루 같기도 하네 그렇게 들으니까 그러네 벼루 같기도 하고 핸드폰 거치대 브루스타 브루스타래 코코아 담배? 코코아 담배 한번 검색해봐야겠다 코코아 담배 마술 서랍 코코아 담배 비슷하긴 한데 아니야 검색해보니까 아니고 과자 종류 중에 저렇게 열어서 먹는 게 있는 것 같았다 요거는 모르겠네 이거 제킵시다 아, 이거는 잘 모르겠어 어 여기 미니카 있다 미니카는 좀 이따 보고 이것도 실루엣만 봐선 잘 모르겠죠? 이것도 제껴야겠지? 이것도 제가 봤을 땐 실루엣만 봐서는 잘 모르겠고요 아폴로? 아닌 것 같아 아 이거 그거다 용수철 맨싱 용수철이었나? 매직 스프링? 이거 계단에서 한번 튕겨두면은 끝까지 띠용 띠용 하면서 내려가는 거 이거 재밌었어 갖고 놀았었는데 무지개색 스프링 맞아요 전 이거 두 개 막 이어가지고 갖고 놀고 막 그랬었는데 요런 게 있었고 근데 그러다가 막 지들끼리 꼬이면은 안 풀어지고 막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게 미니카네요 예. 한참 그 외에 달려라 부메랑 그때는 그나마 좀 덜했는데 나중에 뭐 우린 챔피언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훨씬 더 붐이었죠 부메랑 때도 약간 성행하긴 했는데 근데 그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그 뒤부터 좀 더 인기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막 모터 같은 거가 특히나 중요했었고 그 다음 충전지 충전지가 안 되면은 그나마 블랙 건전지 그 까만 거 그리고 충전지가 제일 셌었고 그 다음 모터도 블랙 모터가 조금 보급형에 좋은 거였고 그 위로 뭐 카본이라든가 아니다 카본이 구린 거였나? 어쨌든 막 골든 모터 막 그런 거 그런 것도 막 따지고 막 그랬었는데 참 미니카 재밌었었죠 그리고 동네 문방구에서 트랙에서 돌리기도 하고 일제 이거는 아 이거는 뭐 변신 로봇인가? 아 아니다 아니다 롤러스케이트다 롤러스케이트 롤러스케이트 브레이드 막 그런 거 말고 스케이트 오랜만인데 아 이게 블레이드인가요? 블레이드 스케이트 헷갈린다 나 에 롤라 어쨌든 롤라장 롤라장 롤스 그리고 요거는 아 이거 따조다 따조 치토스 들어있는 거 이걸로 막 로봇 만드는 애도 있었어 이거 막 이렇게 끼워가지고 로봇처럼 만들고 막 인간형 만들고 그런 애들도 있었어 이거 따조 이거 재밌었지 치토스나 막 그런 데 들어있었던 그 다음에 이거는 봐선 모르겠죠 이렇게 봐선 모르겠고 그 다음 이거는 이거 물총이다 약간 투명해가지고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물 담는 데 있어가지고 물 담고 찡 누르면 쭉 나가고 투명한 물총 그 100원짜리 200원짜리 문방구에서 팔던 물총 아 이게 딱지인가? 아 그런 거 같기도 하고 딱지 같기도 하고 그런가 보네 약간 아폴로 비닐 같기도 해요 살짝 아폴로 비닐 같기도 하고 이게 이렇게 좀 휘어져 있는 거 보니까 좀 더 아폴로 쪽에 맞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 어쨌든 이게 물총이고 그 다음 요거 아 요게 아폴로 여기 있네요 예, 이게 무조건 아폴로야 100원짜리 아마 그 전에 50원이었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아폴로 불량식품 쪽쪽 빨아먹는 거 예, 맛있지
수업 시간에 이제 몰래 안 들키게 몰래 먹으면 맛있어. 아폴로. 그리고 이건 뭐 눈 치우는 그거 아니에요? 눈 왔을 때 눈 치우는 거 아니야? 이거 가지고 쭉 배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쓸어가지고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 아 페인트사. 아 그러네. 아 나 너무 나이 들었나 보다. 이걸 보고 저는 뭘 생각했냐면은 그 군대에서 눈 치우는 거 있잖아, 초록색 그거. 나 그거 생각했어. 이거 초록색? 그리고 이거 까만색으로 좀 더 큰 거. 어, 나 그거 생각했는데. 아, 군대가 사람 베리네. 그러네, 페인트 사탕이네. 맞네, 맞네. 혓바닥 색깔 변하는 거. 예, 그거네. 아, 맞네, 맞네. 동심을 잃었어. 동심을 잃어버렸어. 예, 어릴 때 생각해야 되는데. 아, 좋습니다. 예. 아, 이상한 드립하지 마시고요. 예. 책임 드실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다음 거. 이거는 불량식품 중에 하나 같은데 약간 빈치 같은 그런 거 같긴 한데 옛날 거니까 뭐 밭두렁이나 그런 것 중에 하나지 않을까? 이거 뭐죠? 곰필의 씁쓸함. 이거 뭐죠? 예, 그러니까 빈치 같고 막 아, 왕사탕이다. 오케이. 왕사탕 맞다. 어. 맞아요, 맞아요. 이 되게 커가지고 눈깔 사탕 맞는 것 같아. 100원인데 이거를 한번 빨면은 수업시간에 숨기고 계속 먹으면, 숨기기 좀 어렵긴 한데 볼이 톡 튀어나가지고 커가지고 숨기기 어렵긴 한데 수업시간에 먹으면은 되게 즐거웠어요. 계속 숨기면서. 맞아, 맞아. 어, 종이테이프일 수도 있겠다? 아, 종이테이프가 좀 더 가까운 것 같은데. 아닌가? 사탕 같기도 하고. 어, 종이테이프 같기도 해요. 먹을 수 있는 그거. 어, 그거 같기도 하고 사탕 같기도 하고 조금 애매해. 그 전부터 쉬는 시간부터 좀 녹여놔야 돼요. 녹여놓다가 조금해지면 그때부터 쪽쪽쪽쪽 빨아야죠, 안에서. 아, 끝에 이런 게 있는 거 보니까 테이프인 것 같다. 그럴 수도 있겠다. 종이 테이프도 많이 먹었었지. 100원밖에 안 했었던 것 같아. 200원이었나? 이것도 아마 밭두렁 트위스터 그런 것 중에 하나일 거고, 아마. 잘 모르겠고. 그 다음 요런 것. 아, 요게 테이프네. 이게 눈깔 사탕 맞고 이게 테이프네요. 이게 테이프야. 어, 이게 먹는 테이프. 그리고 딱 포장도 이게 맞아. 어, 이거야. 이게 테이프야. 이거 맛있어. 재밌어. 재밌으면서 맛있어. 그리고 요것도 아마 불량식품 중에 하나인데 잘 모르겠네. 이거 가지고는 모르겠어. 아, 이게 쫀디기인가? 이게 이렇게 들어있어가지고 네모내가지고 이렇게. 아, 이거 애초에. 아, 이게 쫀득이 맞다, 맞다. 어, 이거 맞다. 요렇게 들어있는 거 보니까 이게 내용물. 어, 요게 내용물인데 이게 약간 오징어 같은 느낌이기도 하면서 달고 맛있어요. 어, 약간 쥐포랑 오징어. 어, 그런 느낌이면서 맛있어요. 오징어처럼 질기진 않고. 어, 이게 괜찮아. 어, 짭짤해. 맛있어, 맛있어. 맞아, 맞아. 쫀득이가 이거네. 그리고 요거는, 이거는 보니까 사탕인데 이렇게 생긴 사탕이 뭔 사탕이더라? 이게 맥주병 사탕인가? 아, 이거 맥주 맞다. 어, 이거 맥주 잔이다. 이렇게 맥주 잔이 있고 이게 맥주 거품이다. 이게 맥주 사탕인 것 같아. 어, 맞아, 맞아. 이게 먹으면은 약간 그 특유의 맛이 있었어요. 약간 사이다 맛 같기도 하면서 맥주 맛을 그 알코올 없이 구현해둔 그런 특유의 맛이 있었는데 이게 맛있었어. 어, 맥주 사탕. 맥주 사탕 맞네. 그리고 요거는, 어, 이게 나알 것 같은데. 이거 뭡니까? 이거 들으면 알 것 같은데. 이 물고기 모양의, 이게 뭐죠? 이게 나 딱 들으면 알 것 같은데. 아, 이거 가물가물해. 아, 잉어 모양 엿. 아니야, 이건 달고나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제가 볼 때는 달고나 그 뽑기는 따로 있을 것 같고 이거는 따로 뭐 있었어 분명. 내가 이거 분명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잉어 엿이 맞는 것 같아. 검색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요. 잉어 엿. 근데 잉어 엿이라고 치면 안 나올 것 같은데? 어, 나오네. 맞네, 맞네. 어, 보자. 엿을 파는 막 그런 것도 나오네요, 보니까. 이거 추억의 이 잉어 엿 뽑기 틀. 어, 이건 틀이고 이걸로 해가지고 요런 것들을 만드는, 어, 그런 거였는데. 어,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요게 완성품, 요런 거. 요런 거. 잉어 엿 맞네요. 딱 봐도, 지금 이렇게 봐도 맞네. 총 모양도 있었고 이렇게 틀들이 많네. 이것저것 많네. 그 중에서 잉어네. 근데 저거는 아니에요. 저건 뽑기랑 약간 다른 거야. 좀, 아, 이게 아니구나.
약간 뽑기랑 달라요. 자, 어쨌든 그러면은 아 근데 이건 틀을 그거 한 건가 보네. 어 이거는 아 나 이거 알겠다. 그 그거 쪽쪽쪽 이거 아 이거 약간 좀 그 기구 같이 생기긴 했는데 약간 성인 기구처럼 생기긴 했는데 아니 탕후루 말고 예, 그 있는데 그 물 액체 그 젤리 같은 거 어딜 도망가 아니고 어딜 도망가 아니고요. 예, 얼려 먹기도 하고 예 그거 젤리 같은 거 아 그 이름 모르겠네. 예 맞아요. 그리고 이거 비슷한 약간 사탕도 있었어요. 신호등 사탕이라고 해가지고 이 네 칸짜리도 있었고 세 칸짜리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있었고 예 이거 그 쪽쪽 빨아먹는 젤리 같은 거 맞아요. 이거 어딜 도망가 약간 꽈배기 같기도 하다. 어. 동심을 잃었다. 이거는 형체 봐선 모르겠다. 어. 이거는 그냥 봐선 잘 모르겠어. 약간 진주 열린 것 같기도 하고 조개 열리고 안에 진주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아 쥐포인가? 그런 것 같기도 하다. 쥐포 같기도 해요. 그 이대원에 팔던 쥐포 막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이건 잘 모르겠고 연잎 이거는 이건 그건가? 콜라포 같은 거? 그 싸구려 아이스크림 아니야 여기 튀어나와 있진 않았었어. 이건 뭘까? 죽순 같이 생기기도 했고 죽순 같기도 하고 이건 뭔지 모르겠네. 이건 주먹도끼? 주먹도끼? 한번 찾아볼까? 댄서끼 실제 주먹도끼란 장난감이 있는 거 아니겠지? 드립친신 거겠지? 어 드립친 거 맞네. 콜라포가 맞는 거 같다고? 아 근데 튀어나와 있는데 좀? 그건 거 같다. 번데기 종이 아 그건 거 같다. 어 예전에는 맞아 이 종이컵 시절 전에 맞아 번데기라고 쳐보자 저럼 나올 것 같아. 맞는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거는 약간 이 번데기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사진은 안 보여드릴게요. 번데기 극혐하시는 그런 분도 있을 테니까 저는 번데기 좋아하거든요. 근데 싫어하는 분도 있을 테니까 보여드리진 않겠고 저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번데기가 보통 이제 요즘이나 좀 우리 어렸을 때나 종이컵에 주잖아요 요즘은 국물이랑. 근데 그 전에는 이렇게 신문지나 종이에 말아주기도 했었어요. 그때 번데기 같기도 한데 잘은 모르겠네. 예. 네. 그 전이 신문지였어요. 신문지나 종이 그 다음이 그 다음 종이컵. 이게 좀 옛날 시절 번데기 그런 것 같긴 한데 근데 확실하진 않아요. 번데기 같긴 한데 잘 모르겠어. 이거는 이것만 봐서 모르겠죠. 그냥 동전 지갑 같기도 하고 요렇게 돼 있는 게 뭔지 모르겠어. 군밤 포장 아 맞아 저런 식으로 포장하던 거 사실 많았었어요. 맞아 저런 식으로 하던 거 꽤 있었어. 프린 프린이요 방석 같기도 하네. 예, 방석 같기도 하다. 이건 잘 모르겠어. 모양만 봐선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요것도 무슨 기구같이 생기긴 했지만 그냥 동그랬으면 아까 그 신호등 사탕 그런 거 같았을 텐데 동그랗진 않네. 약간 이렇게 튀어나와있고 이것도 잘 모르겠네. 이 실루엣만 봐선 잘 모르겠고 실뜨기 실타래 그럴 수도 있겠다. 저주파 안마기 저주파 안마기 어딜 도망가 특대형 진동 아닙니다. 예, 진동 울퉁불퉁 예, 그런 거 아니고요. 그런 거 아니고 이건 그냥 아이스크림 같은데? 뭐야? 아이스크림 모양이 장난감 같은 게 있었나? 이거 그냥 아이스크림 같은데? 아 설마 그런 건가? 더블 비앙코 막 그런 건가? 이거는 아 슬러시? 아 그런 건가? 아 그런가 보다. 슬러시인가 보다. 슬러시 요즘도 근데 어디 뭐 산 관광지 그런 데는 많이 있는데 슬러시 맞나 보다. 슬러시 근데 이렇게 모양이 되든가? 자 그리고 이거 다음이죠. 이거는 삼각김밥처럼 생기긴 했는데 삼각김밥은 아니겠지 아마. 이거는 뭘까요? 아 그러네 솜사탕도 나오겠네. 이건 삼각김밥같이 생기긴 했는데 설마 삼각김밥은 아니겠지. 유부초밥? 그런가? 유부초밥은 근데 추억이라기엔 좀 애매한데. 아 썬칩인가? 아 버터오징어 그건 것 같기도 하고 아 우유 아 우유인가요? 아 그런 것 같기도 하다. 너무 근데 막 구부러져 있고 그런데 그런 것 같긴 한데 커피 우유 그거 같은데? 돌멩이?
커피 우유 같긴 한데 근데 잘 모르겠네. 약간 너무 추측할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아 이건. 다음. 아 이거는 그거 카세트 테이프 넣는 이거 뭐라 하지? 워크맨? 어쨌든 그거.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건 내용물을 봐야 알겠어. 이건 무슨 연장 도구 상자 같은데 요거는 근데 이게 뭐가 힌트가 되는 게 있겠지 이거? 이게 아 그러고 보니까 크리넥스 휴지 그 상자 요즘 안 쓴다 생각해보니까 잘 과학장자는 이렇게 생기진 않았을 것 같은데? 아 성냥갑 아 그러네 성냥 아 맞네 맞네 이거 성냥인가 보다 성냥곽이네 이거 뭐 어디 다방 같은데 가면은 하나씩 주고 그랬었던 그거 같은데 성냥갑인 것 같은데 성스러운 양이 정부 파일? 나이키 신발 상자? 이런 건 아마 이런 것 중에 과학 상자 있을걸요? 일단 과학 상자 케이스 같아. 요런 것 중에 분명 이 비슷한 것 중에 과학 상자 하나 있긴 있을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은 알아보기 힘드니까 이거는 봐야 알고 비디오 테이프일 수도 있겠다. 그러네. 빨간 비디오 테이프일 수도 있고 아니 과학 상자도 막 높은 호수들은 그 파란색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요거랑 똑같은 형태로 나오게끔 돼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비디오 테이프일 수도 있고 과학 상자일 수도 있고 제목까지 보인다고요? 제목이 뭡니까 이게? 뽕입니까 뽕? 자 그럼 다음 아 이것도 오랜만이네 이게 형광등인데 근데 이거를 눌렀다가 이쪽에서 누르면은 여기 스위치가 일로 가요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또 누르면은 이쪽으로 가고 그러면서 껐다 켰다를 해야 되는 그 형광등 구형 맞아요 형광등 이거 진짜 오래된 건데 저희 집엔 없었고 친척 집에 가면 뭐 할머니 집이나 그런 데 가면 있었어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뭐죠 18인가요? 이게 뭐야? 그냥 동그란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이 동그란 아 CD인가요? 아닌데? 이게 뭐지? 아 이거 그거다 회수권이랑 토큰 회수권 토큰 버스 같은데요 이거 버스 관련 옛날 추억의 아이템이니까 회수권이랑 토큰 같아 맞는 거 맞죠? 그죠 그죠 오케이 회수권이랑 토큰이다 토큰 오랜만이다 토큰 아 먹는 파트 지나갔다고? 또 나올 수도 있을걸요 아마? 아 부산 회수권 아직도 써요? 그래요? 쩐다 개쩐다 이거 뭐예요? 이거 뭐야? 외양간이야? 이거 말 그 게임 같은데 말 이렇게 돌려가면서 하는 게임 같은데 잘 모르겠네 이거 뭐죠? 목마 말타기 말 이건 한번 사진을 봐야 그때 추억이 떠오르면서 아 이거 알 것 같은데 이거 혹시 뭐라 검색해야 나올까요? 말타기 수레 이동식 목마 이동식 목마 오케이 쳐보자 여기 아 그러네 그림 똑같네 요거 요게 지금 그림이 예, 똑같아요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리어카 같은 아저씨가 끌고 댕기는 끌고 댕기거나 오토바이 앞에 걸쳐가지고 같이 데리고 댕기는 맞네 리어카 목마 요게 안에서 애들을 타고 있는 지금 현재 이 나오고 있는 그림이랑 똑같아요 요거랑 똑같아 완전히 리어카 목마 맞네 맞네 자 다음은 뭐야 애기들이 싸우고 있나요? 근데 아 말뚝박기야 아 나 이거 주먹질하고 싸우는 줄 알았어 날라차기하고 예, 말뚝박기 아니 나 무슨 이세계 능력물 막 그런 줄 알았네 말뚝박기 제비처럼 날아왔었는데 그러게 아니 이게 뭐지? 약간 다리가 하나 더 있고 켄타로스랑 싸우는 건가 싶었는데 난 무슨 이세계에서 켄타우스랑 막 날라차기 하면서 주먹쥐고 싸우고 막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말뚝박기네 말뚝박기 아, 난 처음에 그림 보고 이해가 안 돼가지고 자 어쨌든 이것도 알 수 없겠죠 아마? 저거 보고? 저거 보고는 이걸로는 모르겠지 어디 뭐 무덤 같기도 하고 무덤 흙 떨어져 있는 무슨 산소 같기도 하고 이걸로는 모르겠고 헥토파스칼기 아, 네, 저거 그 다방구 텐트 비석치기 DDR 비석치기 나왔어요. 사방놀이 땅따먹기 아 땅따먹기 돌 그건가? 다방구 아 기와짱 팔방 하늘땅 별땅 그 약간
이 땅따먹기 라인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돌 이렇게 놓고 그런 거 아닌가? 그런 거 같은데? 아 뜀틀인가? 뜀틀 같기도 하고. 예, 너무 유추할 수 있는 게 많네 이건. 이거는 넘어갑시다. 땅따먹기 같긴 한데 잘 모르겠어. 이건 그림만 이렇게 실루엣만 봐서 모르겠어. 이건 뭐 줄넘기네요. 줄넘기고 그 다음에 이거 도형자. 여기 이 자인데 여기에 눈금이 있고 그 다음 도형 같은 게 많아가지고 이거를 대고 이렇게 연필로 동그랗게 그려가지고 동그라미를 만든다든가 조그만 걸로 해가지고 뭐 타이어 모양 만든다든가 네모난 거 그리고 뭐 이렇게도 그리고 도형자. 아 고무줄 줄넘기가 아니고 고무줄 놀이. 그 다음에 요것도 비슷하게 생겼네. 이것도 무슨 비석이네요. 이지렌 여기에 잠들다 이렇게 써있을 것 같고 이것도 그림만 봐선 모르겠네요. 이건 그림만 보고 알 수 없을 만한 아이템인 것 같아. 아 나왔네요. 나도 이거 어제 어렸을 때 했었는데 이걸로 뭐 만들더라? 자수 이게 약간 자수 같은 게 아니고 이게 털실 같은 좀 둥근 실인데 이건 이름 뭐라 하죠? 저도 이거 했었거든요? 스텐실? 아 스텐실인가 저게? 네, 저 어렸을 때 저도 했었어요. 할 거 없을 때 이렇게 쏙 넣어가지고 쭉쭉쭉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걸치게가지고 톡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나씩 넣어가지고 쭉쭉쭉쭉쭉 하면 되고. 아 저걸 뭐 퀼트라고 해요? 퀼트? 어렵네. 저걸 만들던 게 방석이었나? 어쨌든 어릴 때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이거네요. 그 샤파 연필깎이 이거 기차 그것도 있는데 은색 기차 샤파 연필깎이 이게 샤프가 되고부터는 안 쓰기 시작했지. 연필 때는 썼는데 뭐야. 아 마지막이네. 다 왔네요.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다음 이거 많이 따가지고 그 핸드폰은 아니었지 그 시대가. 핸드폰은 아니고 뭐 열쇠고리라든가 집 열쇠라든가 그런 데다가 메고 댕기거나 아니면 가방 같은 데 메고 댕기거나 막 그랬었는데 이거 오랜만이네. 이것도 포승줄. 포승줄. 군대 포승줄. 아 그렇긴 해. 근데 진짜로 군대 포승줄이 이렇게 말아놓긴 해. 맞아. 결박용 줄들을 보통 이렇게 말아놓기는 해요. 원래 귀감 묶기용 SM 포승줄. 아. 자 다음 이거 뭐죠? 별접기인가요? 아닌데 별접기 맞나? 아니면 뭐 과자 그 과자 중에 이런 과자 있지 않았나? 고래밥에 그 별 그거? 이게 뭘까? 메타몽? 그니까 별종이로 별접기 한 건가 아니면 뭐 고래밥에 있는 별인가 아니면은 뭔가 모르겠는데 형광별? 별접기 같죠? 예 네, 그죠? 쌀로별 그런 과자 같기도 하고 약간 네, 입체 별접기 그거 맞는 것 같지? 예, 다 접은 다음에 이렇게 여기 톡 누르고 해가지고 이렇게 부풀리게 만들어가지고 접는 그거 끼일따란 종이 같은 걸로 접는 거. 그리고 이건 종이학. 이건 안 봐도 뭐 종이학이고 학접기. 그 다음 요거는 이건 뭐 국수면인가요? 이것도 약간 쫀득이의 일종 같은데 빼빼로 같기도 하고 이것도 실루엣만으로는 잘 모르겠네. 아 수수깡인가 이거? 아 수수깡 같기도 하다. 스파게티 면. 수수깡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하네요 이거. 쌀대롱 쫀드리 같은 거. 네, 수수깡 같죠? 그죠? 수수깡으로 막 기린 만들고 그랬었는데 공예해가지고 오케이 이거를 그냥 뽑기로 그림까지 제대로 보고 싶은데 아쉽게도 이게 뽑기를 다 하려면은 진짜 핵 노가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도 엄청나게 풀어야 되고 거기다가 결제도 안 되고 그리고 또 광고도 엄청 봐야 되니까 차마 다 뽑을 순 없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집단 지성의 힘으로 이것을 맞춰보면서 한번 추억을 되살려보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봤는데 재밌었습니다. 근데 수수깡이 무슨 물본드 같은 거 하면은 녹고 막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무 본드나 쓰고 막 그러지 못했었는데 그래서 제임스 본드를 쓴다든가 그랬어야 됐었죠. 자 어쨌든 요런 게임이었는데 솔직히 이 게임은 문제는 좀 솔직히 어이없었어요. 제가 봤을 때 진짜 문제 전체적으로 봐도 제가 거의 한 90%를 몰랐고 거의 한 90% 이상을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받아가지고
풀었을 정도로 문제는 제가 너무 모르겠어가지고 문제는 그냥 그랬었고 예. 이런 것들은 그냥 그랬고 솔직히 이 뽑기가 거의 뭐 주 컨텐츠였던 것 같아요. 나는 이게 더 재밌었어. 이게 훨씬 더 재밌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모르는 것도 있고 별로 재미없는 것도 있고 해서 저는 잘 못 즐긴 것 같아요. 출제자가 저라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아재 능력 고사라고 하는 모바일 무료 게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한번 제가 이걸 한 100문제까지 풀긴 했는데 지금 뭐 거의 한 문제가 20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직접 해보시고 싶으신 그런 분들은 이런 거 채우면서 한번 직접 해보시면서 뽑기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재밌게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아재 능력 고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고맙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자려고 누웠을 때 이게 생각이 나면서 빵 터질지 한번 내일 후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땡큐!